그래서 사람 몸은 이게 차고 더운 게 있는데 약도 이렇게 찬게 있습니다. 이렇게 만져서 차고 더운 게 아니라 몸에 들어와서 그찬 반응을 나타낸다. 이를테면은 염증을 가라앉혀 준다든지 또 혈압을 내린다든지 염증을 없애고 소염작용을 해열작용을 한다든지 또 혈압 강화작용을 한다든지 또 이런 거 번혈증 같은 걸 없애준다든지 이런 게 이제 찬 약에 들어가고 또 요거보다 좀 약한 건 이제 이 서늘은 양자를 써서 양성약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것도 소염 해열 혈압 강화 작용이 있는데 이거보다 아주 작용이 영 약한 겁니다. 그래서 작용이 아주 이를테면 완만하다고 그럴까? 이런 게 이제 서늘은 약에 속해요. 이찬 약의 대표적인 거는 우리나라에서 나지 않는 그 황연이라는 게 대표적인 약인데 황연이라는 약은 중국의 사천성에서 해발 한 2000m이기 때문에 자라는 약인데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해요. 그래서 천연물을 연구하는 사람은 이 황연을 모르는 사람이 없죠. 특히 그이약 중에 그 벨베리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이 아주 굉장히 유명한 약입니다. 아, 저 성분입니다. 그래서 이 성분이 여러 가지 그 염증을 가라앉혀주고 궤양을 없애주고 뭐 혈압을 내리고 이런 작용들을 하기 때문에 이 약이 유명한 약이고 또 약효가 아주 뛰어나요. 아무리 좋은 약이라고 그래도 여러분들이 아침에 텔레비에서 보시면은 오늘 아침에는 나 텔레비를 못 시간이 없어 못 봐서 그러는데 매일 아침에 뭐 좋은 게 나와요 이렇게 그걸 먹었더니 뭐 열도 낫고 뭐냐 암도 치료하고 뭐 당뇨도 낫고 이런 소리 하는데 실제 사람이 먹어서는 별 반응이 없는 가지고 괜히 헛소리 한단 말이에요. 아침 텔레비 보십시오. 그냥 뭐 어디에 좋다 하는데 먹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 병이 그렇게 낫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런 거는 실험실 내에서 이렇게 지금 말씀드린 세포를 배양해서 거기서 일정한 빌베리라든지 무슨 여러 가지 성분을 떨어뜨려서 거기에 나타나는 반응 가지고 이제 그런 결과를 가지고 병이 난다고 그러는데 실제 그거는 임상하고도 찬탈래. 임상이라는 건 사람 몸에 썼을 때 나타나는 반응이 임상인데 그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이런 성분들은 정말 그 임상적으로 아주 뛰어난 효과가 있는 거고 또이 약은 중국밖에 안 나요. 우리나라에서도 좀 이걸 재배했으면 큰 돈을 벌 텐데 재배가 잘안 됩니다. 또 여기 이제 양성약이라는 거는 이거보다 좀 효력이 약하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그 이런 거 아세요? 치자라고 알아요? 치자? 치자 모르는 분 없죠? 치자가 이런 염생약으로 썼죠? 방바닥 물을 들인다든지 뭐 옷감이라든지 여러분들 치자 가지고 밥 해보셨어요? 치자물 가지고? 치자물 가지고 밥을 하면 색깔이 아주 이쁘고 좋아요. 근데 이 치자라는 건 이렇게 여러분들 요새 화병 없어요? 화딱지 나는 게 너무 많다고요. 그럴 때 그걸 없애기 위해서 소주가 많이 팔린대요. 소주를 많이 먹기 때문에. 근데 그러지 마시고 치자를 잡수면 가라앉아요. 그런 이야기예요. 이를테면 체열을 재보면 전혀 변화가 없는데 이 몸에서 그냥 열이 나고 말이죠. 그냥 가슴이 막 타고 갈증이 나고 말이죠. 번혈이 생기고 막 이러는데 그런 걸 없애주는 게이 치자 같은 게 그럽니다. 그래서 이거는 서늘은 약이다. 여러분들 이런 약이 돼. 한문 쓰면 괜찮은데 우리말로 하면 그냥 죽여가 되기 때문에 아주 이건 대나무에 겉껍질을 벗겨내면은 겉껍질 아주 강하고 반질반질하잖아요. 요걸 벗겨내고 안에 내피에 긁어놓은 걸 이걸 죽여라고 그래요. 근데 이거는 가슴에서 이게 아주 정말 그냥 우라병이 터지는 거 말이죠. 남한테 억울한 일을 당했다든지 이런 걸 풀어내는 약이 죽여라는 약이에요. 죽여. 네, 중력이 아니라 중력은
더 강하죠. 이건 저 대나무를 이렇게 있으면 여기다 불을 질러서 대나무 기름을 이렇게 모아서 쓰는 걸 중력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더 좀 시중에 팔기도 하는데 저건 가짜가 더 많습니다. 그런 게 양성약이고 이제 온성약은 이거는 뭐 보약이 이런 소위 그 강장제라든지 무슨 뭐 면역 기능을 높인다든지 이런 약이 주로 이제 온성약인데 그 대표적인 약이 이제 인삼 같은 게 이제 그러기에 속하고 황기라든지 무슨 생강이라든지 이런 거 몸을 좀 따뜻하게 하는 거 이런 게 거기 속해요. 지금 날이 이렇게 좀 추운 정도는 아니고 쓸쓸한데 그럴 때 생강차 같은 걸 잡수는 게 아주 몸 안에 들어와서 혈액순환을 잘 시켜주고 그러니까 혈액순환을 잘 시키면서 면역을 높여주고 또 이를테면 혈액순환을 잘 시키는 게 혈류 촉진을 시켜주는 거 일정하게 유지해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모든 게 다 일정하게 이를테면 항상성을 유지해주는 어제나 오늘 똑같아지죠. 오늘은 그냥 뭐 기분 좋고 내일은 그냥 뭐 죽은 듯이 지내고 말이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일정하죠. 사랑도 일정한 속도를 가지고 해야지 그냥 하루는 그냥 미칠 듯이 그렇고 그 다음날은 그냥 남모를 하고 말이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몸의 이 컨디션이 일정해야 되는데 그런 일정하게 유지해 주는 거는 인삼 나는 요새 인삼을 잘 안 쓰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 온성약은 생강 같은 거 생강이 말이죠. 생강이 불규칙하게 생긴 덩어리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저쪽에 태안반도에서 많이 자라고 요새는 그 전라북도 지방에서도 많이 이제 기르고 그러는데 그 향이 많잖아요. 향이 많은데 그 향을 이렇게 생으로 쓸 때는 많은데 끓인다든지 또는 말린다든지 하면 다 많이 날아갑니다. 그래서 몸이 차신 분들은 이 생강을 꾸준히 차르다 드시는 게 아주 좋고 혈압이 높은 분들은 또 생강 같은 걸 많이 잡수면 안 돼요. 근데 이 생강을 말린 거를 건강이라고 그래요. 건강. 그 건강은 열성약이야. 이 건강은 열성약이에요. 아주 더워. 그래서 이걸 먹으면 심장의 박동력이 아주 높아지고 박동력이 높아지니까 피가 빨리 돌아요.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주기 때문에 몸이 찬 분들한테 혈류 촉진을 시켜주기 때문에 몸이 더워집니다. 그래서 건강은 더운 약에 속해요. 근데 요즘 보면요, 몸이 찬 분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제가 이게 보면은. 한 2주 전에 제가 채집을 갔더니 같이 따라온 그 정형외과 의사인데 자기는 내의를 입고 왔다고 그래요. 난 더워 죽겠는데 내의를 입고 그러니까 가서 이제 조금 댕기니까 더워가지고 벗었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추위를 타는 분들은 생강차 같은 걸 드시는 게 아주 좋습니다. 또 생강을 말린 거 근데 이제 통째로 말린 거는 두꺼우니까 말리기가 아주 힘들잖아요. 그래서 비싸고 집에서는 이걸 잘라가지고 그냥 햇빛에 말리면 제일 낫습니다. 그러면 금방 말라요. 그리고 햇빛에 말리면은 향이 덜 날아가요. 대개 일반적으로 농산물, 뭐 한약도 그때는 농산물이 돼요. 그때는 건조기에다가 60도에서 대개 건조시키는데 고추도 그렇고 뭐 쌀도 그렇고 대개 60도가 그러면 거기 있는 그 일단은 방향성 정유성분이 향기 나는 성분이 다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다 날아가지는 않지만 많이 날아가기 때문에 그거는 효과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햇빛에 말리는 거를 쓰시는 게 제일 좋은데 집에서 쓰시는 게 제일 나아요. 또 생강 얘기가 나왔으니 말이죠. 생강은 어떤 사람이 이래요. 우리나라 건 굉장히 좋고 외국 거는 형편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많이 있어요. 생강이 우리나라가 원산지겠어요? 어디가 원산지예요? 근데 원산지 건 굉장히 크고 맛도 저 아주 강하고 좋은데 원산지 건은 형편없이 시급하고 우리나라 건 최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울금 강황도 뭐 우리나라 게 최고고 말이지 수입한 거 싼 거는 뭐 아주 우습다 말이지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많아서 몰라도 아주 굉장히 몰라. 브루베리 요새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잘 되고 이제 그러니까 우리나라 게 제일 좋고 원산지 거는 형편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많은데. 그건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고 서늘한 약은 병적으로 이렇게 열이 많고 또 이렇게 혈압이 높고 고혈증이시 뭐 이런 사람들 쓰지만은 이 반대로 말이죠. 몸이 찬 분들은 이렇게 이런 더운 약 또 아주 열성 약 이런 걸 써야 됩니다. 여기 또 이 더운 약 중에 부자라는 약 있죠. 부자. 이건 아주 맹독한 약이죠. 그냥 독한 거는 그냥 독약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아주 맹독해요. 먹으면 그냥 즉사한다고요. 근데 저거를 끓이면 말이죠. 한두 시간 끓여서 먹으면 아주 즉사하는 거고 한 10시간 뭐 이렇게 끓여서 쓰면은 그 안에 있는 독성 성분이 다 열에 의해서 없어집니다. 요즘에 만약에 독이 있다고 가끔 이렇게 뭐 하는 거 보면 말이죠. 한약은 거의 다 독이 있어요. 어저께가 내가 그저께 심심해서 보니까 까마중에 독이 많다고 이제 그러는데 그 독이 많은 걸 지쳐가지고 우리가 이 사발로 이렇게 먹는다 이런 게 아니고 대개 우리가 다 끓여서 쓰거든요. 또 더 독이 많은 거는 가공 처리 소위 수치를 해서 소금물에 뭐 절인다든지 무슨 초에 넣는다든지 또 술에 넣는다든지 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그 불에 넣는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가공법을 써서 쓰거든요. 그래서 독이 다 없어져요. 그런 거 쓰는 거지 그냥 독이 너무 먹으면 그냥 즉사하는데 어떻게 쓰겠어요. 그런 거를 잘 가려서 이제 약을 써야 되는데 그냥 뭐 뭐든지 다 독이 있다 뭐 그거 먹으면 큰일 난다 뭐 그냥 먹으면 큰일 나죠. 그렇지만은 그 가공 처리해서 쓰기 때문에 그걸 모르고 그냥 무대포로 발표를 해보니까 다 독이 있는 걸로 돼버리는 거죠. 14주 강의를 받으시면서 공부를 많이 다양한 그 강사들이 와서 다양한 그 지식을 많이 이제 전달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많은 걸 배우실 텐데 여기 써 있는 대로 대학보다 더 아카데믹한 거를 교육을 한다. 이게 아주 굉장히 좋은 타이틀을 그렇게 하시는데 그래도 14주 배우셔가지고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기서 뭐 그냥 이렇게 한번 지나가시는 거고 여기서 뭐 자격증을 준다해도 어디 써먹을 수도 없는 건데 그 자격증 때문에 오신 건 아니고 여기서 재배하실 분은 정말 재배를 한번 해보고 유통하실 분은 유통하고 여러 가지 또 이렇게 나는 뭐 이렇게 건강식품 만들어서 한번 하실 분도 있고 또 음식 말이죠. 차문화 뭐 이런 술 같은 거 이런 거 아주 전문적으로 이렇게 여기서 좀 시흥 아카데미에서 그런 거 좀 말씀을 했어요. 내가 저 서울 벤처대학원 대학교라는데 한번 한 학기 강의 나왔는데 거기는 완전히 술만 만드는 공부를 그래서 양주장 하는 사람도 오고 뭐 그런 뭐 사업하는 사람도 오고 그래서 새로운 소재 개발하려고 말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난 그런 거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깊이 있게 해야지 그냥 겉핥기를 시키려면 그건 시간만 소모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이 약초라는 거는 입만 가지고 하는 사람이 다 입만 가지고 해요.
산에 가서는 도라지 한 뿌리 몰라요. 왜 모르는지 아세요? 꽃이 피면 다 알아, 도라지 꽃인지. 도라지 꽃 가서 말하면 꽃이 안 피면 도라지가 어떤 숲속에서 찾아내기 힘듭니다. 그런 그 필드워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열 사람도 안 돼요. 그냥 뭐 텔레비 나와서 사냐 초가 어떻고 그런 뭐 헛소리는 사람도 있는데 그들은 사람도 산에 가면 몇 개 하는 거죠. 몇 개. 그렇게 아는 게 아니라 정말 깊이 있게 정말 그 나는 일생을 해도 다른 게 헷갈립니다. 제가 또 아는 식물학자 중에 그 양반은 뭐 정말 어렸을 때 식물을 하다가 아주 유명한 분인데 89에 돌아가셨는데 그분도 평생 해도 이게 자연은 말이죠. 금방 알아지는 게 아닙니다. 산에 간다고 어디 이름이 써 있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 말이죠. 이렇게 나는 뭐 나이가 먹었는데 지금 뭐 하겠나 이러지 마시고 저보다는 영 젊으신데 정말 한 가지라도 그냥 깊이 있게 하시면은 난 굉장히 성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약초 가지고 할 게 너무 많아요. 뭐 아까 밥 얘기도 했는데 치자밥 얘기도 했는데 그런 거 이렇게 일생 동안 우리가 먹는 게 그 굉장히 병을 고치는 건데 먹는 거 그냥 아무거나 먹는다든지 이런 게 오히려 질병을 길러내는 그런 경우. 또 요즘 애들 보니까 이놈들이 햄버거 집에서 앉아서 그렇게 그걸 밥인 줄 알고 먹는데 그거 참 정말 나쁜 가공식품인데 그걸 못 가져들어요. 정말 잘 모르는 애들이 그렇게 거꾸로 문화를 알고 있어요. 근데 요즘에 햄버거는 햄버거인데 그렇게 그 냉동시켜 놓고 기름덩어리에 이렇게 만드는 게 입맛에 맞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생고기죠. 생고기를 갖다가 햄버거를 만들어 그냥 파는 그런 식당이 미국에 상당히 그 값은 굉장히 비싸죠. 값은 배에서 비싼데 그게 아주 굉장히 확산이 됩니다. 음식도 우리가 그런 쪽으로 좀 개발을 해야 되는데 입맛에 맞게만 하니까 이게 오히려 질병을 일으키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업적으로 여러분들 좀 연구를 좀 해보세요. 사업적으로. 결코 나이가 많아서 못한다 이러지 마시고 사업적으로 한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약초를 가지고 좀 돈을 벌 것인가. 연구도 물론 하시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게 뭐 자료에 거기 있는 걸 좀 말씀드리는데 저를 부르는 게 조금 늦었어요. 아주 처음에 했으면 좋은데 이 사람의 뇌가 말이죠. 뇌가 우리 뇌가 건강해서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뇌가 건강해야 우리가 생각도 하고 활동도 하고 뭐 장래 설계도 하고 이게 다 뇌인데 사기치는 것도 뇌가 좋은 사람이 사기치는 거 아니에요? 머리 나쁜 사람은 사기도 못 쳐요. 근데 뭘 먹어서 우리가 머리가 좋아질 수 있냐? 지금 뭐 청명탕이니 이런 얘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것보다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머리 좋아지는 약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말하면 아주 싱겁고 웃은 얘기인데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한 약입니다. 그런데 그걸 약으로 알지 않고 다 짓밟아 내버리고 그냥 불태워버리고 막 이래. 그게 은행잎이에요. 은행잎이 지금 진코맨 기닉신 그 우리나라 두 제품이 나와 있는데 그거를 아시죠? 또 여러분들 그 미국 가보신 분 많이 있을 텐데 미국이나 유럽 가시면은 건강보조식품 판매회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는데 거기 아마 가보신 분도 있고 안 가보신 분이 있을 텐데 거기에 뇌가 좋은 거, 간에 좋은 건, 뭐 자궁에 좋은 거, 뭐 혈액에 좋은 거, 콜레스테롤 좋은 거 막 쭉 이렇게 품목을 전시해 놨어요. 그런데 제가 갈 적마다 쭉 보고 뭐 또 전시회도 가보고 뭐 이러면은 은행 이파리가 빠진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은행 이파리, 진코미 기능신 사서 먹고 뭐 요즘에는 의사들이 그걸 가지고 처방을 해요. 처방을 하는데 은행 이파리를 쓰는 사람이 없죠.
지금 왜 늦었냐 그러면 지금 단풍 들은 건 못 써요. 단풍 들은 건 소위 그 플라보노이드라는 성분이 다 이렇게 단풍이라는 영양 성분이 다 이제 전달이 안 돼가지고 1단계로 단풍이 들었다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약효 성분이 없습니다. 근데 왜 우리나라 걸 좋다 그러냐면 독일 사람들이 그 지금 고민 기렉신을 독일 사람들과 불란 사람들이 개발했어요. 지금부터 한 50년 전에 이렇게 개발해서 우리나라까지 이제 들어왔는데 이 온대 지방에는 은행나무가 다 자라요. 그런데 우리나라 게 제일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독일 사람들이 지금도 우리나라 걸 가져가요. 근데 이렇게 독일 거하고 비교해보 실험을 해보면 이렇게 비슷하게 이렇게 우리나라 게 좋은 게 아니라 월등히 좋습니다. 월등히 좋아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 은행 알을 이렇게 심으면 거의 100%가 발화가 된다 그래요. 우리나라 거 말이죠. 발화가 잘 되는데 한 1m 정도 자라서 그거를 못 갔다는 기계를 다 이렇게 잎사귀를 딴다 그래요. 이 잎사귀 은행 잎파리 따는 게 쉽지 않아요. 딱 붙어가지고 잘 안 떨어져요. 나무 가지를 자르든지 뭐야지. 여러분들 저 은행 땅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은 뭐 이렇게 저 땅 많다는 몇천 평 말고요. 몇만 평, 몇십만 평 있으신 분은 은행나무 이파리를 심는데 그걸 아주 사업화해서 이렇게 서서 딸 수 있을 정도로 옆으로 쭉 뻗게 하고 위에 잘라버리고 말이죠. 그래서 서서 딸 정도로 6m 간격으로 하면 그게 된다고 그래요. 6m 간격으로. 그 일본에 갔더니 뭐 그 6m 간격으로 해서 그 사람은 이제 은행 알만 따는 건데 여기는 이제 잎사귀 따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면은 하는데 이 은행 잎이 이 기억장애 환자한테 제일 좋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그 산삼장사를 만났더니 장례삼이라고 여러분들 아시죠? 장례삼이라는 건 인삼 종자를 산에다 뿌려서 자연적으로 이렇게 기른 건데 10년, 15년생을 1kg 반을 대추에다 넣고 데려 먹었더니 자기 어머니가 102살인데 치매가 있었는데 치매가 싹 없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뭐 몇 사람 줬더니 그 인삼을 먹고 그 치매가 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치매를 치료할 때 인삼보다 은행 이파리 더 낫습니다. 또 이런 거 얘기할 때 효능 효과를 얘기할 때 과학적인 근거가 있어야 돼요. 처방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또 남이 들은 얘기를 가지고 짓거리면 그건 죽은 개소리예요. 자기가 해봐야 돼. 자기가 환자한테 써서 확실한 증거가 있는 거. 그게 요즘에 근거 중심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 걸 얘기를 해야지 그냥 뭐 어디 들은 얘기 뭐 책 보고 좋아지는 거 뭐 이런 거. 요새 그 여러분들 그 건강 책방에 가서 보시면 건강에 대한 서적이 상당히 많이 아주 쏟아져 나오는데 전부 다 그냥 베껴 쓴 거 그냥 뭐 어서 그냥 뭐 이렇게 거지 같은 소리 그냥 잔뜩 써놓은 거 말이죠. 그런 책이 그냥 너무 좀 나와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거는 자기가 해봐야 됩니다. 자기가 해서 환자한테 정확한 그 결과 치료가 되지. 아 누가 먹고 그거 먹고 뭐 암 났다 말이죠. 어떻게 뭐 그거 먹고 뭐 당뇨가 뚝 떨어졌다 하죠. 제발 다는다. 그런 소리는 다 죽은 개소리입니다. 그건 아주 전혀 쓸데없는 소리예요. 그리고 그런 걸 지금 말씀드린 과학적인 실험 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그거에만 의존하지 말지만은 근거는 가지고 있어야지 그거 안 가지고 그냥 뭐 먹으니까 낫다 그런 소리는 여러분들 앞으로도 절대 그런 소리는 믿지 마십시오. 그런데 여러분들 총명탕이라는 얘기 들어봤죠? 총명탕이라는 처방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를 써야 돼. 그러니까 이거 한 가지는 총명탕보다 훨씬 더 효과 높기 때문에 총명탕 할아버지라고 내가 그러죠. 그리고 거기에 여러분들 녹용을 먹으면 머리가 나빠진다고 얘기 들으셨잖아요. 녹용을 먹으면 더 좋아져요. 여기다가 예를 들면
청명탕 재료 플러스 은행잎을 하시고 그 은행잎을 쓸 때 조금 쓰면 안 돼요. 많이 써야 돼요. 한 달 분이면 한 600g, 저 300g 또는 많게는 한 600g. 제 제자는 내가 600g 쓰라 했더니 한 달 분입니다. 이거는 자기는 1200g 썼다 그래요. 너무 좀 많은 생각이 들긴 드는데 미국에 가면요, 요거 엑스제를 한 번에 500mg짜리도 팔아요. 하루 먹는 거. 그 다음에 어떤 건 320mg짜리 이렇게 먹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요거 또 은행 제가 얘기하니까 요거 잘 알으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법에는 7mg을 쓰면 식품이고 그 이상 쓰면 약이 돼버려요. 그 약은 또 의사만 쓰게 되지 여러분들 쓰면 소위 이제 걸리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꼭 하는 길 잘 알으셔야지 그냥 또 내가 좋다니까 그냥 무조건 그거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 이러면은 그거는 또 약사법에 걸려가지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안 돼요. 근데 미국은 몽땅 다 건강식품을 풀어놨어요. 그래서 아주 쓰기가 좋고 거기서 미국 한의사라는 건 거기서 면허 얻어가지고 침만 놓는 사람인데 그런 그 건강식품을 다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냥 한의사고 그러는지 그 사람은 한의사가 아니거든요. 소위 의사면 진단서를 끊을 수 있었는데 그 사람은 진단서를 못 끊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 감각신경이 떨어질 때 있죠. 또 기억력이 왔다 갔다 하고 도심하면 치매가 되고 그러는데 치매 환자한테 제가 많은 사람들 써봤는데 한 3개월 정도 쓰면요 이게 자식을 알아봐요. 손자도 알아보고 그만큼 효과 있는 게 이 은행잎팔입니다. 지금 계절이 다 지나서 어떻게 딸 수도 없고 말이죠. 사시면 됩니다. 내가 하도 떠들었더니 경도시에 다 파는 건 아닌데 좀 파는데 아직은 싸요. 한 근에 뭐 한 만 원이면 사는 것 같습니다. 그게 낫지 또 따라다니다가 배 물린다든지 뭐 나무 가지가 또 이거 올라가다 떨어지면 큰일이잖아요, 또. 이제 나중에 얘기할게요. 그래서 이건 우선 세포 뇌세포 내에 산소 공급을 합니다. 산소 공급. 산소 공급을 못 해 주면은 세포가 그냥 죽어 버리는 건데 세포 안에 산소를 공급해 주기 때문에 항산화작용을 하는데 아주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고 또 이 세포 속에 유해산소라고 유해산소라는 건 뇌세포를 파괴시키는 그 프리레디칼이라는 게 이거를 차단시키는 작용을 또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모세혈관에 들어와서 혈관을 확장시키면서 혈액순환을 빨리빨리 시키니까 여러 가지 호르몬 대사라든지 효소활성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일단은 신선한 피를 공급해 줄 수가 있죠. 그리고 그 혈관벽 안에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그 고지혈증 있잖아요. 그걸 용해시켜 주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그래서 이 학습과 머리 안에서 학습과 기억을 담당하는 세포를 이 쪽골 속에 귀가 이제 이렇게 있으면 머리에 이쪽 부위에 이 해마라는 반달 모양의 그 해마라는 부위에서 이 해마 안에 그 피라미드 형태의 세포가 있는데 이 세포의 손상을 받은 거를 정상적으로 이렇게 되살려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게 은행잎이고 또 인삼이고 또 당귀라는 거 또 오미자 원지 뭐 이런 약들이 그런 손상받은 세포를 정상으로 살리는 그런 작용을 해요. 녹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녹용도 그런 작용을 해요.
그래서 이런 학습과 기억력을 담당하는 거, 러닝 앤 메모리를 하는 세포의 재생작용을 촉진시켜준다. 그리고 뇌에서는 그 신경 전달 물질 이런 게 생기잖아요. 그런 거를 일정하게 조절해줘. 이렇게 일정, 항상성을 유지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일정하게 유지해주지, 어떤 때는 뭐 빨리 가, 어떤 때는 약하고 이러면 세포에 오히려 더 손상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감각, 여러분들이 이제 살다 보면 감각이 젊으시니까 모르겠는데 둔해질 때가 있고, 또 기억도 말이죠. 어떤 때는 잘 됐다가 기억이 아주 굉장히 또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기억력이 확 떨어진 분들은 이거를 드셔야 돼요. 요즘엔 뭐더 연구도 많이 됐어요. 뭐 피부, 뭐 미용에도 쓰는 거, 자외선 차단하는 거, 뭐 이런 것까지 다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 은행 이파리가 좀, 이 은행 이파리가 생으로 쓰면 독이 많습니다. 근데 끓이면 괜찮아. 이렇게 부패를 방지하는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독이 있는데, 그냥 쓰는 게 아니라 끓여서 2시간 끓여서 쓸 때는 전혀 독성이 아니라 이런 유익한 물질만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뇌기능 장애로 온 질환에는 은행이파리를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그 은행이파리 지금 가로수로 많이 썼는데 가로수 쓰는 건못 써요. 그 공해 물질이 많기 때문에 안 되고 아주 벽지에서 길른 거, 공해를 받지 않은 거. 그런 은행이파리를 구해서 쓰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끓여서만 쓰면 됩니다. 다른 뭐 가공 처리할 게 없고. 그래서 이 은행이파리의 효과는 그 책이 아주 많이 나와 있습니다. 책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런 걸좀 많이 나왔던 건 우리나라에서 많이 나온 건 아니고 우리나라에서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고. 또 은행 알만 우리가 2000년 동안 써왔기 때문에 중국이나 일본이나 우리나라에서는 뭐 은행 이파리를 그 전혀 쓰질 않았죠. 요걸로 이제 거꾸로 수입을 해서 이제 쓰는 건데 은행 나무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된 게 이제 저 용문산에 있잖아요. 1100년 됐다고 그러는데 제가 이번에 지난달에 저 중국 그 여러분들 그 가보신 분도 있겠지만 소림사라는 건 말은 들었어요. 저 무소라는 거 소림사가 난 조그만 절인 줄 알았더니 굉장히 큰데 그 앞에 1500년 됐다는 나무가 있어 제가 여러 카트 찍어왔는데 그렇게 오래됐더라고요. 그래서 이 은행 나무도 원산지는 사실 우리나라가 이제 아니에요. 그참잘 자라고 이파리도 크고 그렇죠. 그래서 은행잎이 기억을 담당하는 건 이만한 약이 난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이죠. 이 중풍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중풍은 고혈압 환자가 혈관이 터져서 쓰러지는 건 뇌이열이라고 그러는데 요즘에 혈압 강화제를 아주 다 보험이 들어 있잖아요. 혈압 강화제가 뭐한달 내내 먹어도 만 원도 안 되는데 그렇게 혈압 강화제를 먹기 때문에 뇌출혈로 죽는 사람이 거의 드물고 그다음에 뇌경색으로 쓰러진 사람은 굉장히 많죠. 이건 고지혈증으로 돼서 된 겁니다. 콜레스테롤이 너무 많아서 그런데 콜레스테롤이라든지 중성지방이 많아서 이제 되는 건데 이 혈관 뇌에서 이제 혈관이 막 무수하게 분포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막히면은 이쪽으로 통하는 피가 다 통하지를 못하니까 이쪽 세포가 죽어요. 요거를 3시간 전에 3시간 안에 수술하면 다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는데 뭐 100%에 안 되겠지만 뭐이 시간이 그냥 뭐 금방 지나간단 말이에요. 어떻게 뭐 응급실에 가서 금방 사진 찍어서 뭐 하는 게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 이제 세포가 다 죽어주면 좀 마비가 되고 말도 못하고 막 반신불수가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게 이제 중풍인데 이거를 방지해 주는 게 은행 이파리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습게 알았죠. 지금 고민 기내식은 우습게 알았다가 은행이 바로 우습게 알았다가 요즘에 양에서도 이거를 가지고 처방을 합니다. 근데 이것보다 전 세계의 그 의사가 내과 의사가 이런 그 이 혈전 치료제로 스타틴이라는 스타틴이라는 처방을 해요. 우리나라나 또는 미국이나 뭐 일본이나 뭐 유럽 사람들이 스타틴이라는 약을 처방을 하는데 이거는 홍국이라서 나오는 겁니다. 홍국이라는 얘기 들었어요? 처음 들으시죠? 쌀을 말이죠. 우리 쌀을 홍국균을 접종시켜서 만드는 거예요. 아주 새빨갛습니다. 그게 홍국이에요. 지금부터 5천 년 전에 그 중국의 그 이시진이라는 사람이 본초 강목 이런 데서 이게 나와서 지금 이제 요 근래 이제 개발해서 쓰는데 이게 전 세계 한 60% 의사가 다 스타틴을 처방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인터넷에 지금 핸드폰에 스타틴 치면 쭉 나옵니다. 그냥 그게 오리진은 홍국에서 나왔다. 이거 홍국을 또 이것도 식품을 해서 좀 잘하면 좋은데 이거 어떤 때는 스타틴 이 홍국균이 굉장히 그 자극이 강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통제를 합니다. 근데 식품으로 쓰게 또 개발하면 되는데 그 쌀도 말이죠. 홍국 쌀로 밥을 하면 여러분들 그 흑미로 밥을 하면 밥이 시커멓기 때문에 먹기가 좀 별로 그래요. 근데 이건 아주 빨갛으니까 그리고 다른 쌀에 염색이 안 돼. 아주 이쁘고 좋습니다. 이걸 먹으면 콜레스테롤치를 내리고 좋은데 이게 법에 걸리는지 나도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안 되는데 이게 아주 그 콜레스테롤 낮추는 데는 기가 막힌 약이죠. 그것도 잘 아셔야지 제가 쓰는 건 또 약을 이제 해도 괜찮지만 여러분들이 하는 거는 식품을 하셔야지 약을 하면 또 그 법에 또 저촉이 됩니다. 그래서 이 뇌경색 예방과 치료를 하는데 이 은행 잎이 이렇게 좋아요. 근데 꼭 끓여 잡수라 이거죠. 끓여서 드셔야 독성이 없다. 근데 독독하니까 뭐 양의사들은 그냥 한약 먹으면 간에 독이 있다 그러는데 간에 독이 있는 거는 양약이 훨씬 더 강합니다. 한약보다는 양약이 더 강해요. 그러니까 뇌에 뭐 기억력 떨어지고 뭐 감각신경이 둔해지고 뭐 이런 게 제일이고 그다음에 이제 중풍이죠. 그 다음에 이건 어디에 좋냐면 여러분들 그 심근경색이라는 거 아세요? 심근경색증은 심장을 싸고 있는 그런 심장 근육에 수많은 혈관이 분포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기름기를 많이 먹어가지고 뇌에서 같이 이렇게 마비가 되면은 이 통증이 처음에는 통증이 와요. 간간이 통증이 와. 그 다음에 그냥 칼로 찌르는 것 같이 아픕니다. 그 다음에 그냥 뭐 돌연사가 다 이거 때문에 되는 거죠. 어떤 사람 산에 가서 쓰러진 사람도 있고 목욕하다 쓰러진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골프 치다도 자빠져서 그냥 영영 또 가는 사람도 있고 뭐 상당히 많은데 이 심근경색증을 치료하는 약이 가장 좋은 약이 이 약. 가장 좋은 건 아니지만은 여기 아주 대표적인 약 중에 하나 속하고 여기는 또 단사면에게 심근경색증이 단사면에게 좋습니다. 단삼은 중국서 나는 약인데 요 근래 우리나라에서 그 재배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재배한 품목이 훨씬 더 약효 높아요. 이런 지역적인 특성들 땅이나 이런 기후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아주 빨갛고 품질이 아주 좋아요. 여러분들 생각에 속으로 말이 이럴 거예요. 아 그렇게 중요한 중병을 말이야 고친다 그러죠.
어디죠 헛소리를 와서 또 남 흥분시키고 말이 아침부터 또 재수없게 또 그러는 거 아닌가 생각하시는 텐데 저걸 내가 아파봤어요. 내가 아파봤어요. 근데 저걸 오래 먹는 게 아닙니다. 길어야 그저 한 3개월. 여러분들 주위에 또는 여기 오신 분들도 그 스탄트 낀 사람도 스탄트 낀 사람이 계실 텐데 이거 낀 사람도 상당히 많이 있죠. 심장에 그 낀 사람들 많이 끼는데 그거 안 끼고 이것만 먹으면 난다 이거예요. 그 낀 분들은 상당한 기간 동안 몇 달 동안 기운이 없어 하더라고요. 아주 힘이 빠져 죽겠다 그래. 모든 수술이 다 그렇지만 그것도 뭐 사실은 뭐 그들은 쉽게 하지만 환자 입장에서 보면 그 큰 수술입니다. 근데 그러지 말고 이것만 먹으면 난다 이거. 소리 하는 것 같아? 은행님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근데 그냥 잠깐 저 양념으로 예 양념으로 나온 거야. 그래서 이렇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정맥류라고 알아요? 정맥류 아랫다리에 그 이렇게 십줄이 튀어나온 거 그 사람들 굉장히 아프다고 그래요. 아플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거 치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냥 수술하는 거예요. 칼로 이렇게 긁어내는 겁니다. 기름을 긁어내는 건데 긁어내도 그 치료를 은행 입으로 해야 돼. 이게 녹이는 거죠. 이를테면. 녹이는 작용. 그 하지 정맥류라고 버스에도 막 써붙이고 저 선전하는 사람 병원에서 선전하고 막 이러는데 그런데 좋은 약이에요. 그 제가 그래서 이 은행 이파리에 대해서 이거 미국 사람이 쓴 거, 미국의 의사가 경험하고 그 치료 효과를 쓴 책을 번역을 했는데 이 출판사 얘기를 하니까 은행 이파리를 책으로 냈다서 그게 누가 살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안 했는데 너무 아까워. 내가 임상을 해보니까 너무 중요하고 너무 아깝고 그런 게 정말 은행 잎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다 쓰는 앱이지 그래서 약으로 쓰질 않아요. 한의사도 은행 잎파리를 몰라요. 또 이 한의사들도 보수적이라 이게 뭐 동의보감이 제일인 줄 알거든요. 우린 동의보감 같은 거 안 봐요. 그 400년 전 책입니다. 그 한의학은 뭐 그때나 지금이나 변화도 없이 그냥 그거 쓰면 되는 줄 알았는데 전혀 안 그렇습니다. 몇 달 전에 영국에서 발표를 했어요. 한국의 여성이 100년 전보다 10cm가 커졌다는 거예요. 그럼 400년 전에 얼마나 조그맣겠어요? 그냥 그때는 또 인삼도 재배한 지가 지금부터 250년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에서. 그때 처방은 전부 다 자연산이에요. 사람도 얼마 없었고 키도 작고 뭐 자연산이 많으니까 또 먹으면 금방 또 낫고 그래서 그때하고 지금 이 약을 같은 처방 가지고 쓰면 큰 오산입니다. 나도 그렇게 조그맣지 않은데 요새 전철 타면 내가 제일 조그매요. 여자들이 그냥 쳐다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 처방과 동의보감 처방하죠 되겠어요?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아주 그 고착된 생각을 하고 있다. 그리고 말씀드리지만 그런 게 근거 중심이 아주 정확해야지 누가 먹으니까 낫다 뭐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를 하실 때 책을 가지고 하셔야 돼. 유사한 그 자기 취미가 있는 거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을 제시한 그런 책을 보시고 이렇게 하셔야지 그냥 요거 하나만 달랑 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유사한 책을 좀 많이 사서 보세요. 그 책값이 제일 싸요 그래도. 그리고 이 저자를 잘 보셔야 돼요. 저자가 정말
연구를 하고 뭐 전공을 한 사람이냐. 전공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걸 보시고 책을 사시지 그냥 적당히 사시면은 쉬지도 못해요. 근데 이거는 1회에 하루에 말이죠. 하루에 한 그냥 요 단위로 따질 때 한 8g 은행잎이 이걸 건조되는 걸 얘기합니다. 8g 쓰시고 나는 또 재탕인 걸 다시 또 해요. 왜 재탕을 하냐면 한 번 끓인 걸 다시 또 끓여야지 그냥 버리면은 재료가 너무 아까워요. 초탕보다는 좀 덜 나오긴 해도 다시 끓이면 또 나오고 저는 감기약도 삼탕에 먹어요. 삼탕은 모두 그 약효가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 그 좀 나쁜 건데 이렇게 뿌리가 됐을 때 이렇게 아주 그냥 아주 이렇게 밀도가 얇게 말이죠. 얇게 썰어야 되는데 이게 듬성듬성 떨어서 이렇게 해주니까 보기는 좋은데 소위 그 상품적인 가치는 높은데 우러나질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그 인삼도 보세요. 시중에 나서 보세요. 이렇게 저 재래시장 가서 보시면은 뭐 모든 약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는 약효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일본 사람들은 아주 조그맣게 하고 중국도 뭐 아주 얇게 썰어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 이상하게 그 이런 그런 습관을 못 고쳐요. 그 저렇게 아주 얇게 썰으니까 상품을 잘 알 수가 없어요. 이를테면 3년 길렀는지 5년 길렀는지 인삼 두 마리 저렇게 잘라서 이렇게 해놓으면은 5년생인지 4년생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인삼 사실 때 수삼을 살 때 지금 수삼을 채집할 시기 아니에요? 여러분들 팔뚝만한 거 사시죠? 4년 건 사실 때 그렇죠. 수삼에서 팔뚝만한 거 사시겠죠. 인삼은 겉껍질 속에 사포닌은 그 인삼 유효 성분이 겉껍질 속에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큰 거 살수록 같은 용량 중에서 살 때 값만 비싸고 효과는 떨어집니다. 이런 거 사세요. 이런 거. 그래서 누가가 아니에요. 저 한국 식품연구원에서 이런 거 고르고 지역마다 다 다르게 또 이렇게 큰 거 고르고 말이 이래서 다 긁어가지고 사포닌 성분, 유효 성분을 측정해 보니까 역시나 이 가느는 게 제일 많이 들어있죠. 여러분들은 값도 싸고 재배가 잘 된 거, 남이 안 사는 거 말이죠. 그걸 사서 쓰는 게 제일 낫습니다. 그리고 잘라서 햇빛에 방 안에다 말려주면 요새 잘 말르거든요. 그렇게 쓰는 게 약효가 제일 높아요. 껍질 절대 벗기지 말고 말이죠. 껍질 벗기지 마세요. 여러분들 땅콩 잡을 때도 그 뻘건 껍질 다 벗겨내고 잡잖아요. 벗기지 마시고 그냥 드십시오. 처음에는 뭐 천장에 늘어붙고 거북한데 그게 다 약이에요. 그게 다 약해져요. 겉껍질 속에 그러니까 도라지도 말이죠. 겉껍질을 벗겨내면 식품으로 그냥 쓰는 거고 약효를 내려면 겉껍질 벗기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그래서 이 약도 데릴 때 말이죠. 여러분들 박하잎이라든지 또 소엽이라든지 무슨 어성초라든지 이런 잎사귀 종류는 말이죠. 오래 2시간, 3시간 데리면 안 돼요. 이런 건 한 뭐 15분 끌어서 15분 뭐 길어서 30분인데 그 안에 빼셔야지 안 돼요. 여러분들 그 영지라는 거 데려보셨어요? 영지 몇 시간 들이세요? 그 15분 내지 20분 지나면 안 됩니다. 효과가 그거 맞아요. 거의 뭐 맹탕이나 마찬가지. 근데 우리나라는 2시간, 3시간 다니니까 그거 뭐 그냥 물 먹는 거죠. 그냥 물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행 이파리는 이렇게 금기하는 것도 없어요. 사실은 금기하는 것도 없고 여기다 뭐 정말 머리가 더 좋게 하려면 머리가 더 좋게 하는 거 더 알려드릴 이왕 하나라도 좀
여러분들 당귀라는 거 얘기 들었어요? 당귀가 중국 당귀가 있고요. 일본 당귀가 있고 한국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세 가지가 지금 시중에 다 팔고 있습니다. 똑같이 팔고 있어요. 이건 수입해서 지금 팔고 있고 이거는 재배해서 팔고 있고 이건 우리나라에서 볼 길리니까 있고 그런데 이게 보혈이라는 건 뭐냐면 조혈에 피를 만들어내는 거 요 갈비뼈 밑에서 이 조혈 모세포라는 게 많이 들어있어서 그게 이제 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혈작용, 조혈작용을 하는데 세 가지 약이 똑같아요. 당귀는 중국 거, 일본 거, 한국의 보혈, 조혈작용은 똑같은데 소위 그 뇌기능 개선을 시키는 건 우리나라 것만 써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당귀에 이 참당귀라고 그러죠. 이 조금 비싸요. 왜 비싸냐면 뇌가 좋았기 때문에 비싼 게 아니라 재배가 좀 중국 당귀나 일본 당귀보다 어려워요. 일본 당귀는 우리나라 잘 자라는데 중국 당귀는 중국에서만 잘 자랍니다. 우리나라에서 보면 다 썩어요. 이거 벌써 봄에 심었는데 벌써 가을 되면 그냥 썩어가지고 재배가 안 되는데 이거는 고산지방 추운 데서 잘 자라요. 아주 만주 그렇죠. 특히 그 할빈 쪽에만 이쪽에서 잘 자라요. 근데 이 참당귀에는 이 데꿀신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데꿀신 안젤리트라는 이 두 가지 성분인데 이거는 뇌세포를 파괴시키는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효소가 이 뇌 안에 있는데 이게 매일 뇌세포를 파괴시켜요. 요 놈이. 근데 요 놈을 죽이는 게 요 두 가지 성분이 죽인단 말이에요. 차단시켜요. 그러니까 당귀를 많이 쓰면은 여성의 빈혈도 치료하고 또 생리도 조절적인 있지만은 특히 그 뇌에 좋다. 당귀하고 합쳤을 때 뇌 기능을 굉장히 활성화시켜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당귀를 많이 쓰시면 좋다. 요새 당귀 값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걸 쓰시면 아주 정말. 그리고 이 당귀 한 가지 가지고 차를 끓여도요 집안의 냄새가 아주 진동을 합니다. 아주 좋아요. 물론 뭐 냄새가 다 싫어하는 사람도 또 있죠. 그렇지만 난 냄새가 너무 좋더라고요. 거기다 그야말로 대추나 쓰면 더 좋죠. 작년에 여러분들 저 작년인가 뭐 금년 뽑는 거 뭐 하수호 사건 하수호라고 백수호라고 왜 사건 난 걸 아는데 백수호는 그건 다 다를 게 없어요. 그냥 그 괜찮은 거예요. 그냥. 그런데 백수호는 여성 갱년기 장애를 치료하는 약이 아니에요. 그거는. 근데 왜 그런 말을 쓰냐면 거기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백수호 복합 추출물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에 당귀가 들어 있어요. 그 당귀가 여성의 갱년기 장애를 치료하는 작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지 백수호는 그런 작용이 없는 약입니다. 그리고 그건 독이 따르는 독도 없어요. 지금 말씀드린 걸 그냥 먹나요? 끓여서 먹을 때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서 당귀가 아주 이렇게 중요해요. 당귀가 보혈, 조혈시키는 작용, 이 조혈 기능을 왕성케 해주는 약으로 한약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약이 이 약입니다. 그러면서 이 콜레스테롤도 제거하고 그야말로 이거 혈류를 촉진시켜주면서 뇌뿐만 아니라 전신의 혈류를 촉진시켜주고 대사를 혈액대사를 촉진시켜주는 약은 당귀 제일 나요. 그래서 이 당귀는 본래 이제 음양으로 얘기하면 음에 속하고 또 이 황기라는 건 기를 이건 그냥 혈이라는 거하고 연결되는 거고 황기는 이제 기를 높여주는 게 이제 황기이고 그렇죠. 사실은 이 당귀하고 황기만 먹어도 사람의 그 원기를 굉장히 높여주는 겁니다. 피를 만들어주고 기운을 만들어내니까 굉장히 피곤하지도 않고
당귀 하나만 먹어가지고는 피곤이 없어지진 않고 황겨고 같이 먹었을 때 그런 적이 많아요. 어린이 넣으면 더 좋죠. 그 기억력에. 당귀도 2시간 끓이고 황귀도 2시간 끓이고. 예? 아, 그건 잎사귀 종류를 얘기하는 거예요. 잎사귀 종류를 여기다 오성추 넣으면 안 됩니다. 아, 그건 두껍잖아요. 원형잎이 두꺼워요. 그래서 어성초나 소엽 이런 거하고 또 다릅니다. 더 돼야 돼. 그래서 이제 이 뇌 기능 시키는 것 중에서 이 은행잎을 말이죠. 1개월 먹는다 할때뭐한 300g에서 600g. 그다음에 이제 당귀를 뭐한 600g 이렇게 넣으시고. 여러분들 보면 원지라는 약이 있는데 원지라는 약은 옛날부터 이렇게 써온 건데 그 일양약품에서 보면 요즘에 무슨 복지부에 특허를 얻어가지고 기억장애에 쓴다 그래서 선전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옛날부터 써왔는데 왜 거기서 선전하냐면 그런 실험을 이를테면 인체 실험을 한 거는 임상 실험을 거친 거는 광고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한 거예요. 그거 할때 돈이 꽤 듭니다. 매덕 들어야 그 아주 그냥 뭐 독성 검사부터 동물 실험부터 사람 실험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서 그러면 이제 광고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표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쓰는 건데 원지라든지 무슨 석장포 같은 거또이 오미자가 다 이제 오미자는 아시는데 이것도 이런 거한 150g 오미자도 뭐한 100g 이런 거 이렇게 넣어서 먹으면은 공부가 떨어지는 사람들이 공부가 쑥 올라가요. 집에 애가 꼴등 없으면요, 조금 오면 1등 할수 있어요. 저렇게 해서 하루에 두 번씩 공복에 먹어야죠. 물몇 그램에 적어도 썼는데 무슨 몇 그램에? 저걸 60봉만 들어가지고 하루에 두 봉씩 먹으면 한달 분대잖아요. 한달 후에 달라지는 거예요. 목 운동만 하면 안 되고 달라져야죠. 소위 변화가 있어야죠. 어른들도 자꾸만 기억력이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더 하죠? 뭐 그냥 뭐뭘 외다가도 금방 잊어버리는데 그런 걸 이런 걸 먹으면요 먹을 만큼 효과가 또 납니다. 오래 쓰는 것도 아니에요. 한두 달 먹는 거죠. 어떤 사람이 그래 어디에 좋은 약을 이렇게 의사가 얘기를 하는데 평생 먹으라고 그러더라 그래서 여보 그게 뭐 그게 치료요 그게 내가 그랬어요. 몇달 만에 나야지 그게 무슨 평생 먹으란 말이 어딨냐고 말. 그런 말은 누구 못하냐고. 근데 여기 오미자 잘 아시는데 오미자가 말이죠. 여러분들 그럴 때 있죠. 하루가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머리가 맑고 깨끗하고 그냥 소위 그 미세먼지가 안 보이는 그런 머리에 말이죠. 그런 아주 깨끗하고 청명한 기분을 가지고 이렇게 일어날 때가 있잖아요. 어떤 날은 그냥 아주 멍해가지고 이거 뭐 잤는지 뭐고 뭐 어제 뭐 하는지 기억도 안 나고 더군다나 꿈에 뭐 하는 건뭐 더더군다나 생각도 안 나고 이렇게 좀 멍청해지고 이렇게 정신이 이렇게 산만하고 이게 수렴이 안 되는 거 뭔가 이게 머리가 빈것 같다 이럴 때 오미자가 그런 수렴 작용을 해요. 저거 시고 떫은 맛이 그런 수렴증을 나타냅니다.
여성분들 여기 저 오미자 요새 담가 가지고 그냥 땡크해 놓고 오미자 50, 설탕 50 해서 그냥 발효를 시키시죠. 발효를 그렇게 해 놓고 그냥 내버려 둔단 말이에요. 몇 달 내버려 둬 그냥 그것도 먹고 그래요. 그건 설탕물이에요. 발효가 안 돼요. 발효시키는 일정한 온도를 높여주고 그 이렇게 부글부글 끓어야 돼요. 그 사람은 손으로 지어줘서 이렇게 끓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냥 내버려 두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발효시키면 훨씬 더 약효가 높아집니다. 열매 종류는 두 배가 높아져요. 뭐 다음 주에 할 사람이 뭐 미국 갔다고 다른 사람이 오는 것 같은데 두 배가 높아지고 뿌리 종류 또 나무 껍질 말이죠. 이런 거 이런 거는 한 다섯 배 정도 높아집니다. 발효가 그렇게 또 좋은 치료제가 되죠. 그래서 오미자는 그런 그 기억장애 좋은데 특히 그 오미자를 먹은 쥐하고 안 먹인 쥐하고 미로를 만들어 놓고 찾아나는 실험을 하면 먹인 놈이 훨씬 더 잘 찾아요. 그런 실험은 아주 많은 사람들이 했습니다. 한두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오미자가 작으니까 여러분들 그걸 뭐 깨거나 뭐 쓸 수는 없죠. 아주 작아서. 근데 그게 씨가 크거든요. 씨가 간 보호작용이 굉장히 강해요. 간세포의 재생력을 촉진시켜준다든지 간의 효소를 잘 분해시킨다든지 이런 작용을 굉장히 하는 게 이 오미자 씨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 잘 쓰려면 오미자를 저 방아에다 넣어서 한번 이렇게 넣다 빼는 걸 추말이라고 그러는데 그 뭐 상당히 많이 그 가루가 되죠. 그렇게 쓰면 오미자 효과를 훨씬 더 얻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냥 갈아서 쓰라 이게 쉽게 얘기하면 씨가 좋다니까 간을 보호하는 데는 오미자 전체 쓰는 중에서도 간 보호 작용이 높은데 씨가 그런 작용을 하는데 보통 끓여 가지고는 씨에 있는 게 안 나온다 이게. 여러분들 토사자라는 게 있어요. 토사자 그거 아주 저 정력제로 많이 쓰는 건데 그건 대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안 우러나요. 그 아무것도 안 우러나. 그걸 깨가지고 발효를 시켜서 깨서 써야 약효가 제대로 나타나. 여러분들 또 한약 중에 복룡 이런 게 있어요. 아주 복룡을 간사가 굉장히 많이 씁니다. 많이 쓰는데 그거는 가루로 써야지 끓여서는 맹탕해. 그것도 모르고 맨날 데리고 앉아서 이런 어리석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단삼의 연구원 재료를 계속 봐야지. 옛날에 썼으니까 지금도 쓴다. 근데 옛날에 출발은 가루로 썼어요. 오령산이라는 건 가루로 썼다 이게. 오줌문 물 때 오줌 잘 누느냐고 썼어요. 내가 누구 어저께 들었나 그저께 들으니까 텔레비에서 마가 이렇게 좋다고 선전했다고. 뭐 텔레비 나온 건 선전이죠. 뭐 그거 보신 분 있어요? 마를 좋다고 저 뭐 그런 사람은 좋긴 좋아요. 근데 그렇게 먹어서는 좋지 않습니다. 이 저 한의사 처방에 육미지왕탕이라는 처방인데 거기에 산약이라고 마가 꼭 들어가는데 그때 처방은 천년 전 처방이에요. 천년 전 처방은 자연산을 쓴 거예요. 자연산. 자연산을 여러분들 말을 잡숴보신 분 있어요? 그냥 제병은 다 잡숴보셨어요. 약간 먹으면 끈끈하잖아요. 끈끈한 거 가지고는 안 돼요. 그냥 조금만 먹어도 저음액질이 꽉 차서 남길 수가 없어요. 경도시에서 그런 건 1kg에 한 10만 원을 하고 그러는데 그게 진짜 저 산약이고 마지 그거 그냥 재배한 거는 그거 뭐 먹은둥 만둥이에요. 그렇게 먹으려면 이렇게 먹으면 돼요. 빈대떡을 해서 그냥 계속 먹으라 이게. 한 번에 많이 그냥 한 판씩 먹으라 이게. 빈대떡이면 좀 우스니까 그냥 근사한 말로 피자 만들든지 또 스파게티 만들어서 뭐 한 그릇씩 먹든지 이렇게 많이 먹으면 몰라도
그거 먹어서 뭐 언제 정력이 좋아지고 뭐 언제 이뻐지고 그러겠어요. 많이 먹어야 돼요. 맛가루 요새 많이 팔잖아요. 많이 먹어야지 조금 먹어서는 되지도 않습니다. 그 사람들 괜히 그냥 하는 얘기예요. 특히 그 중국산은 말이죠. 이쪽 산동 지방에는 이 우리나라 땅하고 같아요. 사질 양토가 많은데 이 내륙 지방에 가면 모래가 헉 이걸만큼 고우냐 하면은 완전히 밀가루 같아요. 그냥 사부를 하면 그냥 끝까지 쑥 들어와요. 거기서 자란 그 약초는 약효가 없다 이거예요. 또 그렇다고 중국산은 다 그런 지역은 아니죠. 중국 거 좋은 거는 굉장히 약효가 뛰어납니다. 우리나라 장사꾼들이 그런 거 안 가져와요. 가져와야 잘 비싼 건 안 팔리고 싼 것만 사니까 그렇죠. 그런 걸 다 이게 양마다 자라는 환경, 생태 이런 현장을 보고 얘기를 해야지 그냥 아무것도 안 보고 뭘 먹는 게 좋다 이런 헛소리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그럼 한 10분만 쉬었다 합시다. 제가 아까 환기 얘기에다 말았는데 지금 경동에서 팔고 있는 약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환기는 95%가 1년생이에요. 왜 1년생이냐? 1년생 기르면 썩어요. 그래서 1년생만 나오는데 여러분들 인삼을 사실 때 4년 거는 사세요? 1년 거는 사세요? 1년 거 산 사람 없죠? 그냥 튀김이나 먹으면 몰라도. 그러니까 1년생은 환기도 약효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아예 살꾼 아니죠. 뭐 환기를 속은 건 아닌데. 그런데 강원도 정선 가면요. 밭이 다 이렇게 생겼어요. 그냥 뭐 배수구 뭐가 없어요. 이게 내가 산에 가서 서 있을 수도 없어요. 그런 데서 3년근, 4년근, 5년근 그렇게 자란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값은 굉장히 비싸요. 이 한 근에 말이에요. 한 4만 원 이렇게 하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 잘 자란 1년생하고 뿌리는 크긴 같아. 근데 그게 약효가 있고 향이 달라요. 정선에서만 자라 이게. 다른 데서는 다 안 자라요. 제천 거 뭐 못 써요. 그래서 환기는 말이죠. 이 기를 보호하는 약으로 제일이다 이게. 이 기가 이 면역 기능을 높여주는데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한 방어력을 높여주는 게 이 환기에 제일 난 낫다고 생각하는 거야. 난 인삼보다 기운을 살려주는 건 난 환기에 낫다 그렇고 여러분들 처방에 보면은 대개 인삼 용량을 십전대부탕이라든지 무슨 이런 데 보면 한돈이 돼 있어. 한돈이면 4g인데 3.75g이 맞는데 이제 4g 조금 올려서 4g 있다. 인삼 4g이면 요만한 대추알 같은 토막 하나인데 그걸 먹어서 기운이 나길 바라면 안 되죠. 그렇죠? 산삼이면 몰라요. 그래서 안 돼요. 그래서 환기를 난 쓰라고 권하는데 환기가 이 기운을 올려주는 거. 여러분들 기가 살았다 죽었다는 사람 눈 보면 알아요. 아침에 그 사람이 기가 꺼졌는지 기가 죽었는지 기가 살았는지 눈 보면 아는데 기를 살려주는 건 난 환기가 제일 낫다래요. 그리고 껍질까지 안 해야 돼. 환기는 껍질까지 안 해야 돼. 껍질 벗기는 못 써요. 근데 이놈들이 껍질을 벗겨가지고 왜 그 벗기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거. 껍질을 벗겨가지고 왜 와가 힘든데 그걸 벗기 아마 잘 건전되겠죠. 근데 기를 살려주는 거 이렇게 오관으로 보면 금방 하는데 실험은 어떻게 하냐 이거지. 쥐가지고 어떻게 실험을 해. 이 항피로 이거 항피로가 이거 사람 죽이는 거 아니에요 이거 피로가 항피로 실험 때 어떻게 하냐면요 큰 물탱크 안에다가 이제 인삼을 한 달 아자자 환기로 한 달 먹은 놈 뭐 인삼을 한 달 먹은 이렇게 안 먹은 놈 먹고 물에 이렇게 열 마리씩 놔요. 죽을 때까지 놓는다고. 어떤 놈이 오래 견디라고. 대개 안 먹은 놈은 한 5시간 정도 수용원에다 죽고 먹은 놈은 한 7시간, 8시간 이렇게 가요.
그거 가지고 이제 항피로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 피로 실험에 이렇게 효과가 좋을 뿐만이 아니라 이런 그 면역력을 높이는 건 난 황계란 제일 낫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한 방어력. 그 감기, 요새 감기 예방 주사 많이 맞잖아요. 감기가 늘 잘 걸리는 사람은 이걸 먹으면 감기에 달아나. 감기가 안 걸려요. 그래서 그거 이 황기에다가 이 백출이라는 약이 있어요. 근데 방풍이라는 약하고 이 세 가지만 써도 감기 예방이 되는데 이걸 처방을 방역 카페에 보면 옥병풍산이라고 처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병풍이라는 건 바람막이 아니에요. 근데 실제 감기를 막아주는 작용이 있더라고요. 이런 건 이미 실험이 다 돼 있는 겁니다. 제가 실험 하잖아요. 실험이 돼 있는 걸 가지고 해야지 그냥 적당히 해서는 안 된다. 뭐라고? 간이 열이 많다고요? 예. 네. 네. 내가 이제 얘기 끝난 다음에 하셔야 되는데 지금 물으시니까 그래서 피로 항피로 작용을 하는데 이게 기가 막힌 약이다. 만성 피로 환자가 상당히 많거든요. 지금 다 피곤해서 그냥 곤욕을 치르시는데 그런데 이거 여러분들 기를 올리는 걸 한문에 승기라는 말을 쓰는데 중국 가면 기짤 다리 요새는 있겠습니다. 약자로. 기운을 올려주는데 여러분들 그 초여름 되면 밥맛도 없고 그냥 이러기도 싫고 졸음만 오고 어깨도 늘어지고 걸음걸이도 그냥 느릿느릿 걷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럴 때 황기를 먹으면 이렇게 살아나요. 생기가 나고 어깨도 올라가고 근육에 탄력도 생기기래. 또 여러분들 위하수라고 알아요? 위하수는 밥통이 늘어난 거예요. 그 사진 찍어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건 잘 치료도 안 돼. 그런데 황기를 먹기 전에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얼마큼 늘어진 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하루에 세 번씩 장복을 시키는 거예요. 한 6개월 장복을 시키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사진을 찍어보니까 이게 점점 수축이 돼가는 거라. 그만큼 근육의 수축력을 높여주고 또 기운을 올려주는 작용을 하는 게 황기는 약이에요. 1년상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거. 3년생, 4년생 더 비싸니까 돈도 없으신데. 예, 예. 정선 가니까 정선 환기 연구회가 있어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10만 평 하는 사람 있어요. 그건 아주 대농이죠. 대농. 내가 가면 술도 사고 그래요. 술은 무슨 살이냐면 환기술. 아주 그 당근 술 말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위하수뿐만 아니라 자궁하수 된 사람 요즘엔 뭐 애기들 안 나니까 자궁하수가 없지만 옛날에 결혼 일찍 해가지고 평생에 애기만 낳잖아요. 그런 사람이 자궁이 많이 이제 하수가 되는데 그걸 올려주는 작용 자궁하수에도 좋고 근데 탈옹이라는 건 항문이 빠진 거죠. 거기도 환기를 쓰게 돼서 그래서 이렇게 기를 올려주는 거 피를 만드는 건 당기고 기운을 올려주는 건 환기다. 그 둘을 데려 먹으면 아주 피도 만들어내고 기운도 살려주고 그런 작용을 하는 게 이거예요. 그 다음에 땀 많이 흘렸으면 땀이 말이죠. 한방에서는 망향이랍니다. 양기가 좀 더 도망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땀을 많이 흘리면 그만큼 그냥 기운이 많이 빠져나가는 거죠. 그런데 환기를 많이 먹으면 땀샘을 이렇게 조여주는 작용이 있어요. 거기다 이제 오미자 같은 걸 붙이면은 훨씬 더 이렇게 피부를 이렇게 조여주는 작용을 해요. 그 피부를 우습게 알지만은 피부병만 치르는 게 아니라 이 호흡을 하는 게 피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목욕탕 가서 앉았으면 그냥 답답하잖아요. 근데 나오면 또 땀샘으로 호흡을 하니까 괜찮아. 그런데 이 피부를 견실하게 해서 여러 가지 질병을 막아주는 작용은 환기밖에 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환기를 좋은 걸 안 쓰고 그냥 나쁜 걸 쓰니까 그게 문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땀 많이 흘린 사람은 반드시 이걸 써야 되는데 땀 많이 흘리는 것도 그냥 정말 기운이 허약해서 되는지 열이 많아서 땀을 흘리면 또 이거 환기 쓰면 안 되는 거죠. 다른 약을 쓰고 그러는데 일단 땀을 많이 흘리시고 피로를 많이 느끼고 기운이 까불어진 사람 이런 사람이 써요. 제가 여기 계신 분한테 그 내가 지금 책을 이제 소개를 했는데 약초라는 책은 핸드폰 핸드북이기 때문에 주머니 등생이면서 볼 수 있는 칼라로 된 건데 아주 사시면 좋습니다. 그 단체로 사면 30% 하는데 요새 커피도 좋은 주가니까 만 원 받더라고요. 호텔에서는 뭐 더 받지만 그 단체로 사시면 9천에 살 수 있으니까 그건 뭐 아주 허런 값에 살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책으로 좀 많이 보시는데 그보다도 이 환기가 이 까부라진 걸 이렇게 세우는 데는 이것만큼 좋은 게 없다. 그래서 아까 이런 저 항상성 있죠. 항상성 지금 호메오스타스 일정한 기운을 유지해주고 일정한 신체의 그 컨디션을 유지해주는 거 이거는 환기가 난 제일 낫다. 인삼도 물론 그런 작용을 해요. 근데 인삼은 어떤 사람 내가 당신 체질엔 인삼이 좋을 것 같으니까 인삼을 드시오 그랬더니 아이고 나는 뭐 홍삼 먹지 인삼은 안 먹습니다 있다고 건방 뜨는 사람이 있는데 홍삼을 쓰지 말고 백삼을 쓰세요. 수삼 사다 잘라서 집에서 말려서 쓰는 게 제일 낫습니다. 홍삼은 찌고 또 찌고 해서 약효 성분이 다 빠져서 이런 여기 계신 옷같이 새까매요. 빠져나온 게 새까매요. 그러니까 먹어도 부작용이 안 나죠. 다 빠져나오는데 무슨 부작용이 나요. 근데 왜 좋으냐? 홍삼에는 진세노사이드 RG3라는 성분이 홍삼에만 들어있어요. 이게 이제 면역도 높여주고 항암작용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기능성 약으로 지금 많이 이제 유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나는 빠져나온 게 더 많지 생긴 것보다 더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홍삼 액기스 지금 파는데 홍삼 선전에 왜 잘생긴 천삼 있죠? 그거를 데려가지고 농축시킨 걸 여러분들이 먹는다고 생각하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파삼이라고 알아요? 파삼. 캐다가 모가지 부러지고 다리 부러지고 그런 것들 모아서 1kg에 그게 10만 얼마 해요. 그걸 가지고 해서 홍삼 액기스를 만들어서 지금 파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대기업에서 그렇게 파는데 거기서 그게 끝이지 않고 여러분들 여기 이제 이 약 데리는 물 있잖아요. 이게 몽땅 데려서 이렇게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요거를 1분에 말이죠. 1분에 1000기압 또는 6000기압 이렇게 때립니다. 그럼 이 안에 이렇게 이걸 그냥 먹는 건데 이걸 먹으면 소용없잖아요. 이걸 깨니까 이 안에 보호돼서 이 안에 있는 성분이 다 나와요. 지금 대기업에서 파는 게 이렇게 그 고압 처리를 해가지고 그렇게 약효를 높여가지고 먹습니다. 그게 다 그 실험 데이터가 다 돼 있어요. 적당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여간 파사 가지고 오는 건 확실합니다. 파사 그게 여러분들 금산을 하루 뭐 소풍을 갔었는지 뭐 경도시에 갔었는지 인삼 파는 데 가서 파삼 그냥 가늘은 거 그 집에서 먹으려면 그게 제일 낫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창가에 놓으면 뭐 금방 다 말라버리니까 썰어서 말리면 뭐 금방 말려 그거 가지고 차도 끓여잡수고 뭐 한 번 끓이지 말고 자꾸만 계속 데려잡수세요. 이게 그래서 이 면역을 높여주는 작용을 굉장히 여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환기뿐만이 아니라 이 비특성 면역 증강물질 이런 게 있는데 뭐냐면은 건강할 때 이렇게 먹으면 땀으로 나가고 뭐 대소변에 다 나가서 약효가 없다 이런 사람 있죠. 난 막 건강할 때 무슨 약을 먹냐 이런데 건강할 때 먹으니까 이 콩팥하고 비장하고 폐에 저장이 돼요. 면역물질이 저게 저장이 됐다가 병적인 반응이 나올 때 일단 뭐 감기, 인플루엔자가 내 몸 안에 침범을 한다든지 몸 안에서 염증이 생긴다든지 몸 안에서 암세포가 자랄 때 그걸 막아주는 면역세포가 졸지에 그냥 몇천 배 이렇게 늘어납니다.
그걸 비특 성면역 증강물질이라고 그래. 이게 벌써 한 50년 전에 알려진 학설이에요. 그런 작용을 환기가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환기 같은 걸 데려서 계속 장복을 하시면은 부작용이 하나 생겨요. 무슨 부작용인지 아세요? 장수하는 게 부작용이에요. 그게 진삼도 많이 잡수이죠. 아까 한 돈 두 돈 하지 말고 그냥 한 번에 그냥 100불이 1000불 이렇게 데려 먹어라 이거죠. 조금 먹으면 되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요새는 간만 비싸지 않습니다고. 비싸요.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요. 또 장소 실험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집에서 이 정선에서 환기를 좀 얻어 왔는데 그걸 데려 가지고 밥물을 했어요. 밥물. 밥물을 해서 먹으니까 밥맛도 약간 색깔이 하얗지 않고 좀 노릇끼리 하면서 그걸 넣어서 그런지 괜히 그냥 이렇게 더 먹고 싶고 말이죠. 이런 걸 느끼는데 그렇게 만약에 평생을 먹는다면 그게 굉장히 면역이 되겠죠. 부작용은 장수밖에 없어요. 먹을수록 좋으시니까 뭐 그거 관계하지 마십시오. 제가 꿈에 말이죠. 저걸 가지고 주름살 없애는 걸 만들어 봤어요. 그게 지금 앞머리에서 팔고 있는데 여러분들 안 잡숴보셨죠? 그게 제가 만드는 건데 이 누가사탕 같은 거 하루에 하나 먹어요. 한 달분 팝니다. 지금 처음에 9만 원인데 지금 뭐 12만 원 이거밖에 안 해요. 싸게 팔아요. 그걸 한 달 먹으면 벌써 영 달라집니다. 요즘엔 핸드폰이 발달돼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먹기 전에 하고 하루에 하나를 먹으니까 빈속에 그 다음에 한 달 후에 찍어보시면 진짜 주름이 줄어든다. 네? 아 그거 사 먹으면 비싸니까 그냥 환기 데려다 계속 먹으면 되잖아요. 예? 네? 아니 그 자음단인지 뭐 이렇게 팝니다. 아무래도 파는 데서 환약이 누가사탕 같은 거 이거 파는 게 너희 있지 않냐 그러시면 되죠. 그거 제가 처방한 거예요. 그거 아니 그거 엄청나게 팔았습니다. 그 사람도 나는 연금이도 별로 못 받고 말이죠. 몰라가지고 말이죠. 대기업이 크고 돈 많으니까 적당히 돈 쓰는 줄 알죠. 나보다 더 짜요. 얼마 따졌는지 몰라요. 그런 사람 보고 70억 내리니까 그림이 내나. 그 환기가 정말 정말 좋은 약입니다. 이거 먹으면 정말 장수해요. 세포가 열흘 살 걸 이걸 먹으면 13일 14일 산다 이게. 그런데 이런 걸 먹은 사람하고 안 먹은 사람하고 이제 소위 그 아까 제가 자꾸만 얘기했잖아요. 임상이 제일이다. 임상적으로 통계를 잡아 보니까 30%의 증가 효과 있다 이게. 그런데 이 30%는 점수로 따지면 아무것도 아니죠. 30% 빵점이죠 뭐. 근데 내 생명을 30% 높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엄청난 겁니다. 70살 사람이 몇 살 삽니까? 75세고 뭐 이렇게 살 거 아니에요. 그만큼 세포의 생존력을 진짜 높여줘. 이런 게 다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거지. 적당히 내가 꿈에 대는 말 아니에요. 적당히 끓여도 큰일 나죠. 정말 먹은 사람 안 먹어도 확실히 차이가 난다. 그래서 뭐 보약 먹을 때 말이지 먹은둥만둥 하다 그게 아니라 이런 면역 기능을 활성화시켜주는 장기 속에 저장이 된다 이게. 그리고 내가 뭐 한의사라 그런 소리 하는 게 아니라 양약에 그 항생제 있죠. 항생제를 먹으면은 이 장 안에 있는 미생물이 굉장히 많이 죽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죽어요. 근데 요즘에 제가 저는 뭐 본격적으로 환자를 보는 사람은 아니고 그냥 주업이 산에 댕기는 거죠. 산에 갔다 오면은 산에 댕기는 선생님이 많으니까 나는 놀러 갔다 온 줄 알아. 상당히 힘들어요. 이거 사진을 찍고 뭐 이렇게 살피고 막 이런 게 그냥 등산하는 것보다 훨씬 더 힘이 드는데 항생제를 말씀은 이 대장 안에 있는 미생물이 많이 죽어서
여러 가지 약을 쓰는데 굉장히 장애를 받는데 여러분들 저 여성분들 잘 보세요. 이 아랫배가 찬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랫배가 차니까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열이 위로 올라 가슴부터 그냥 얼굴 오르고 흥분을 하고 불안 초조하고 그냥 땀을 흘리고 말이죠. 화를 잘 내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가 차서 그래. 근데 이거를 내려주는 건 쉽게 돼요. 되게 이제 한에서도 알고 있는데 이거를 차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걸 덥게 해야 다시 열이 안 올라가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요거 아랫배가 차면은요. 자신감이 떨어져. 의욕이 없어지고 말이에요. 이렇게 되는데 아랫배가 더워지면은 생기가 난다고. 생기가 나. 그 물질이 인터넷 지금 치면 금방 나와요.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인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찾아낸 게 아니라 그 서양 사람들에서 찾아내서 이게 이제 번역된 책을 제가 사서 봤는데 세로토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게 대장에서 생성이 돼요. 대장이 차면 저게 생성이 안 돼가지고 늘 자신감이 없어져. 그렇지만 아랫배가 뜨뜻해져가지고 세로토닌 물질이 많이 생성이 되면은 자신감, 행복감이 생긴다. 그 아랫배 찬 거 여성분들 많은데 그거 아주 아주 나쁩니다. 개똥참이 장사를 해도 자신감이 생기지 그냥 처져 있으면 장사가 되겠어요? 오는 사람 반갑게 인사도 하고 끌어안기도 하고 말이죠. 먹으면 좋다고 그래야 되는데 이 세로토닌 물질이 아주 중요한데 이거 완전히 90%가 이 대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옛날에 그건 몰랐죠. 대장에서 생성되는 거예요. 장을 덮게 하는 게 대변도 잘 보게 하고 뭐 여성의 생리도 조절해주고 소변도 잘 조절해주고 이렇게 되지만은 그러면 이게 더워야 이게 생리활성이 잘 되는 거지. 이게 찾으면 사람이 꺼진단 말이에요. 근데 요거 우스갯소리로요. 남자가 꽃춤만 찬 놈이 돼. 그놈이 애를 낳겠어요? 못 낳죠. 근데 이거 이 아랫배가 차가지고 소변 자주 보는 사람 많습니다. 아주 그냥 소변 질금이. 근데 요거를 덥게 해주는 약이 뭔지 알아서 가르쳐 드릴까요? 그만둘까? 아주 나는 싼 걸 좋아해요. 비싼, 이 한약이 이렇습니다. 비싼 건 왜 비싸냐면, 재배가 잘 안 된다든지, 또 구하기 힘든 거, 자료가 부족하다든지, 이러는 거지, 값비싸다고 약효가 좋은 건 아니에요. 파고지른 약 있어요. 이거 싸. 한 근에 뭐, 몇천 원이 만 원도 안 돼. 요걸 빠가지고, 오줌 싸는 놈 있죠? 오줌 싸는 놈 아세요? 아침마다 지도 그리는 놈들한테. 근데 그것도 오줌 싸는 것도 야뇨증이라 하잖아요. 그거 잘 안 돼요. 그것도 잘 안 나. 근데 저거를 오랫동안 쓰면 뭐 그래도 한 두 달 이상 저거 한 가지만 갈아서 그냥 이렇게 지금은 환약으로 해서 이렇게 꿀떡 생기면 이렇게 되는데 가루를 만들어서 티스푼을 하나씩 이렇게 공복에 하루에 세 번씩 먹으면 소변을 조절하고 아주 아주 좋습니다. 파고지라고 이렇게 써요. 근데 이거를 남자가 먹으면 또 곤란해져요. 정력이 좋아지니까 곤란하죠. 아주 못된 약이죠. 그러니까 이걸 많이 쓰시면은 아랫배가 따뜻해져요. 근데 여기다 이거 하나만 쓰지 마시고 계피를 같이 써야 돼. 계피도 말이죠. 식품으로 파는 거는 겉껍질을 안 벗겼는데 약으로 들어온 거는 지금 식품으로 들어와 있는 건 5년생 나물을 벗겨서 포장을 해서 가지고 오고 약으로 쓰는 건 10년생 겉에 콜구층을 벗겨내고요. 두충이라는 거 아까 누가 오가피 계시는데 그 겉껍질을 벗겨내고 써야 약효를 많이 거둘 수가 있지 콜구층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거 계피에 육계라고 그래요. 이제 계피라고도 이제 흔히 그러는데 육계인데, 육계는 이제 더운 약이에요. 더운 약, 몸을 덥게 하는 약이에요. 그래서 파고지고 붙으면 특별히 아랫배를 덥게 하는 작용이 있다 이게. 양방에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아랫배가 차다니 무슨 그런 소리 하냐 이러는데, 이거 아주 정말 아랫배가 찬게 아주 여러 가지 질병을 일으켜요. 너무 많이 잡지 마세요. 조금만 잡으세요. 그래서 이 파고지라고 저렇게 한문 쓰는데 종이를 뚫는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골지라는 말도 써요. 보골지, 뼈를 뭐 강하게 해주는 거다 이런 말도 두 가지 이름이 같이 통용되는데, 저것도 북경 근처에 보니까 상당히 많은데, 북경 식물원에 상당히 많은데, 우리나라 갖다 심으면 잘될 텐데 말이야. 누가 해보질 않아서 그래. 콩과 식물이기 때문에 제가 잘 돼요. 같은 양으로 해서 데리세요. 그리고 계피도 저 가루로 만들어 파는 거는 계수나무 잎사귀만 갈아서 팔아도 그 계수 저 계피하고 똑같습니다. 맛이 똑같아요. 또 그것도 굉장히 매워요. 그래서 통으로 된 거, 껍질 벗긴 거 사시지, 그냥 가루로 사시면 잎사귀를 갈아왔는지, 꼭지, 잎 꼭지라고 하세요? 잎 꼭지는 엿병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갈아왔는지, 계수나무 가지를 또 한약으로 많이 파는데 그걸 또 갈아왔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통계피를 사셔야 되고, 거기를 내가 월남 그 하노이 북부지방에 굉장히 그먼 지역에서 그 근처 전부 다 그걸 기르는데, 그것도 제가 세 번이나 가봤어요. 아주 가게 하루 갔다 오면 한 15시간 걸리는데, 길이 나빠서. 뭐냐면 오토바이가 많아서 길이 나쁘고, 그놈들이 피해 말이지, 그다 착하죠. 요즘에 고속도로를 와서 한 2시간 만에 간다고 합니다. 고속도로 놓고는 못 가는데. 이제 그런 걸 몽땅 다 보고 얘기를 해야지, 안 보고 그냥 적당히 얘기를 하면 그거 장사꾼이 뭐가 좋은 줄 알아요? 확인 안 하면 전혀 모릅니다. 여러분들 그 여기 예수 믿는 사람들 많이 계신데, 유향 모략을 뭐 크리스마스 때문에 많이 얘기하는데 유향 나무를 본 사람이 없어요. 그걸 제가 보러 가냐고 돈을 엄청나게 들이고 유향 나무를 보러 가. 아주 사막지대에, 그냥 사막이 모래가 아니라 그냥 바위 사막도 있더라고요. 정말 돈을 많이 들여서 봤는데, 네 사람이 우리 저 젊은 교수로 갔었는데, 그걸 보지 않고 대개 얘기를 하는데, 보지 않고 하는 놈들은 남 속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아랫배 덮게 하는 거, 이거 육개를 잘 육개하고 파고질 잘하듯이. 계수나무 껍질도 제일 좋은 건 30년 재배한 그 껍질을 벗겨서 파는 게 있는데, 그거는 코카콜라에 들어가고 또 일본 놈이 가져가요. 좋은 거는 다 일본 놈이 가져가요. 좋아도 쓴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최하. 갖다 심으시니까요. 잘될 거예요. 근데 그 가져 나오는 게, 이것은 종자 전쟁이기 때문에 가져 나오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 보따리 장사 보고 그냥 여러 사람이 그냥 나눠서 좀 가져오면 되겠죠. 5kg는 가져도 괜찮은 모양이더라고요. 네? 뭐가요? 나무 아니면 풀인데, 글쎄 갖다 심으시니까요. 중국 갖다 심으시, 그 사람은 우리나라에 수입한 걸 갖다 심으셔도 나을 거예요. 근데 어떤 거는 이놈들이 쪄서 팔기 때문에 저 발화가 안 되게. 그래서 그게 아마 좀 문제가 있을 겁니다. 이저 계수나무는 여기 우리나라는 추워서 안 됩니다. 한 그루도 없어요. 한 그루는 있죠. 비닐하우스 기르는 거.
아니 그 키가 커지는 놈이라 비즈니스도 힘들죠. 아 그게 이 일테면 수입하는 거고 타산이 맞아야지 그냥 저 된다고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소위 경제성이 있어야죠. 그래서 이 저 난 기운을 올려주는 게 결국은 힘만 세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그 면역을 높여주는데 아주 결정적인 작용을 한다. 요새 면역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 아니라 난 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환기를 좀 많이 잡수고 장수도 싶고 그냥 활발하게 이렇게 사시는데 오래 잡수면 주름살이 다 없어질 거예요. 요즘 누구 뭐 저기 뭐 이렇게 환기를 뻗치게 이렇게 1년짜리를 하다는데 그 사람이 그걸 또 다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다른 놈한테 또 넣어주고 막 이러잖아요. 뭐 거기 저 엄나무도 뻗치게 해놓고 말이죠. 그건 약효를 기대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건. 그때 못 먹었을 때는 그랬지 지금 누가 그 난 닭이나 오리 그냥 다 껍질 벗기라고 그래요. 근데 다 벗기면 무슨 맛을 먹는데 아니 무슨 맛이 있기 전에 기름을 먹으면 뭐 몸에 다 쌓이는데 그걸 어떻게 먹습니까? 예, 그러니까 기름은 그 삼겹살 먹지 마시고 목살 드시고 그러세요. 그래서 환기가 난 정말 좋은 약이라고 생각하고 많이 드실수록 좋습니다. 근데 제가 저 이런 게 있어요. 환기를 또 어떤 데 쓰냐면 말이죠.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두 분이 얘기를 할 때 아주 친한 분인데 두 분이 얘기할 때 다른 사람이 들어가서 세 사람이 됐을 때 얘기 소재가 같아요? 달라져요? 달라지죠. 난 약효도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배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확 달라지는데 뭐 여러 가지가 뭐 다 그렇다 이거죠. 그래서 이 환기가 이를테면 인동동굴 아시죠? 인동동굴 꽃이 검은하고 그 민들레 또 아시죠? 민들레 모르는 사람 없죠? 그거 이렇게 합치면 말이죠. 피부 종기 있죠? 종기 피부 종기를 치료하는데 아주 또 결정적인 작용을 합니다. 종기가 났을 때 요새는 종기가 잘 없어진대. 옛날에 환경 나쁠 때 나도 종기 많이 알았어요. 종기가 이렇게 날 때 쓰면은 그냥 종기가 그냥 없어져 버려요. 또 이렇게 시기로 지나서 이렇게 화농이 됐을 때 그걸 쓰면 그냥 그 저 농이 피부에 다 터져 버리는 거라고요. 그만큼 외과적으로도 좋고 이건 내과적으로도 좋은 치료제가 환기예요. 내가 정말 어렸을 때 종기가 많이 나서 그걸 써봤기 때문에 경험하는 거지 지금 종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걸 알기는 아주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저 맹장염 걸리시면 수술하시죠? 수술을 왜 해요? 우리 저번에 아마 저 인증해서 못 보시던 마탈이라는 친구 있어요. 마탈이 인터넷 치시면 지금 마탈이가 나와요. 금방 마탈이 영어가 아니라 그냥 우리말로 마탈이 마타하리가 아니라 마탈이 마탈이 약 이름은 폐장이라고 그래요. 아주 장 썩은 냄새가 나는데 아주 기분 나쁜 냄새가 나요. 근데 그 맹장염에 이거 하나만 먹어도 나요. 나무 뿌리, 아, 저 풀 뿌리. 가을 9월 때 되면 아주 산에 가면 키가 장대같이 이렇게 자라고 노랗게 꽃피는 놈이 환상적입니다. 어떤 화가 그림 보니까 그것만 그려서 전시하는데 정말 멋있더라고요. 근데 그 뿌리가 폐장이라 그러는데 맹장염이면 조금만 데려면 나한테 이게. 아 그런데 터지면 어떡하냐? 터지면 더 좋죠.
더 좋을 건 없지만은 그 민들레가 배 농이 쌓였을 때 금문화하고 인동동굴 꽃하고 그걸 먹으면 농이 다 빠져버려요. 그리고 만성은 한 15일만 먹으면 다 유착이 돼버리고 요 민들레 말고 이거 하나만 먹어도 되죠. 근데 사람에 따라서 소화도 안 되는 사람이 있고 뭐 하면 좀 뭐 소화질도 감미하고 그러죠. 근데 역시 이 약이 주약입니다. 한 번에 한 뭐 20g 정도 데려 먹으면 이거 하나만 가져도 이거 치료가 돼. 피부 동기에 인동동굴하고 민들레는 어떻게 데려 먹죠? 데려서. 데려서 먹어요. 이런 게 있어요. 요새는 약효 성분, 아까 저 황년 얘기할 때 벨베린 성분을 얘기했는데 그 성분이 얼만큼 들어있느냐 안 들어서 품질 평가를 하는데 사실은 인삼도요 성분 알려진 건 한 100몇 가지밖에 안 돼요. 근데 숨어있는 거 여태 찾아내지 못한 성분이 몇천 개 있습니다. 그래서 복합적으로 이렇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천연물은 그게 금방 그게 알기 힘들어요. 알기 힘들어요. 그리고 밝혀지지 않은 게 너무 많은 게 녹용 같은 걸 먹으면 좋은데 이게 왜 뭐 때문에 되는지 이게 잘 안 알려졌다고. 그리고 녹용 같은 거는 이게 상대부터 이렇게 등급이 많잖아요. TV라서 맨 꼭대기하고 또 뭐 상대 중대 뭐 하대 이렇게 쭉 나오는데 등급에 따라서 값차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좀 혼돈이 많이 되는데 최근에 이런 게 있어요. 녹각이라고 여러분들 아세요? 녹각을 데려서 데리려면 힘들거든요. 안 데려지거든요. 아주 쇠톱을 썰어드리면 안 되는데 그걸 저렇게 데려서 급속 냉동 동결 건조를 시켜서 써서 분말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물에 타면 그냥 풀어지는 거라. 그걸 가지고 녹용하고 실험을 해보니까 녹용보다 성장 호르몬이 더 많은 거예요. 성장 호르몬이 더 많아. 그래서 녹각은 자연적으로 떨어진 놈인데 1년 한 번씩 떨어진 게 또 다시 나고 그러잖아요. 그 75일 만에 녹용을 자르는데 자연적으로 이게 끝까지 붙어있다가 떨어진 게 장시간 걸리니까 그 안에 성장 호르몬이 또 쌓여서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 몸에 성장 호르몬이 많이 들어있어요. 애들 때는 그 굉장히 활발하지만 나이가 먹고 뭐 나 같은 늙은 애 되면 얼마 없지만은 그래도 몸 안에서 이 성장 호르몬이 자꾸만 분비가 된단 말이에요. 그게 끝나면 말고 끝이죠. 근데 그런 걸 촉진시켜 주는 게 녹용에서 많이 그런데 녹각이 싸잖아요. 녹각이 싸니까 그걸 쓰시면 그만큼 더 차로도 먹을 수가 있어요. 이게 또 분비가 되고 그래요. 그렇지만은 노화를 억제시켜 주는 거 요새 그 엔티에이징이라는 말이 상당히 유행인데 그거의 가장 대표적인 약은 환기예요. 환기 제일 나요. 여러분들 이제 가서 저 질경이 밥 잡숴 보셨죠? 곤드레 밥은 많이 잡숴 보시고 또 뭐 그거 가지고 장사를 많이 하고 그러는데 곤드레 밥보다 사실 질경이 밥이 더 좋습니다. 곤드레는 그냥 식품인데 어디 좋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건. 근데 질경이는 간 보호작용이 강해요. 그러니까 거기 보시면 여러분들 그 하우스 친 거 보셨어요? 하우스 치니까 질경이 이파리가 넓어지는 거라 이게. 넓어지니까 이게 뭐 생산성도 높여지고 또 부드럽고 질기면 이게 먹기가 힘들거든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밥장사를 하세요. 질경이 밥장사를 하세요. 밥장사라니까 우습게 생각하시는데 정말 이게 간을 보호하고 말이죠. 소변을 잘 보게 하고 간접적으로는 살도 빠진다. 이래서 좀 사업을 하시면 1, 2년 내에 아빠따는 사실 거예요. 정말에 한번 근데 제가 청계산이라고 있죠. 청계산 옛골 밑에 군대 밥 장사가 있는데 아 그 집은 그 좀 색다르게 해서 손님이 굉장히 많습니다. 똑같이 하지만 좀 색다르게 뭐 반찬 하나라도 좀 깨끗이 하고 말이죠. 그래서 이게
사업을 하시면 좋아요. 근데 질경이가 이제 이 질경이 종류가 많아요. 이게 우리나라 질경이 종류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큰 놈을 왕질경이라고 그러죠. 왕질경이 가지고 해야 사업이 되고 이게 씨가 많이 달리잖아요. 씨를 차전자라고 그래요. 차전자. 근데 질경이 씨는 눈으로 보일 듯 말듯합니다. 근데 본래 이 간 보호 물질이 잎사귀보다 이 씨에 더 많아요. 그 다음에 소변을 보는 거, 이뇨작용 때문에 뭐 이 몸이 분다든지 신장염, 방광염 이런 걸 해서 몸이 붓는 거는 질경이 씨가 더 좋아요. 그런데 질경이 씨가 눈에 보이다는데 이 겉껍질을 서양놈들이 개발했어요. 그게 아락실이에요. 근데 이거는 물을 만나면, 질경이 씨는 물을 만나면 20배가 팽창을 해. 그러니까 장이 넓어지니까 그냥 나오는 거죠. 근데 이 저 누구나 느끼는 거지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축복이에요. 나이가 먹는다든지 뭐 또 병후에 허약한 체질이라 이런 사람들 대변을 못 봐요. 장 안에 물이 있어야죠. 물이 있어야 나올 거 아니에요. 물이 있어야 되고 장의 연동작용을 촉진시켜야 대변을 잘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경이 씨를 그 경동시장 보면 20kg, 25kg 이렇게 대단지로 그 회사에서 쓰기 때문에 대단지로 이렇게 팝니다. 하는 건 누구는 살 수도 없어요. 나는 1kg 아니라 20kg 사다가 나눠서 던지기로 해야죠. 그래서 그게 이제 큰 회사 들어가서 여러 가지 이제 변비 치료제 쓰는 겁니다. 그만큼 이 씨는 변비에 좋아요. 근데 이 대변 말이죠. 변비에 말이죠. 변비에는 물을 많이 드셔야 돼요. 물을 많이 좀 빡빡하면 나오겠습니까? 그냥 아주 평범한 일상적인 얘기로 말이죠. 물이 새 나오지 그냥 말라버리면 안 나오죠. 어떤 사람이 일주일에 한 번씩 본다는 사람 있어요. 어떤 여자를 한번 만났더니 난 평생 설사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렇게 변을 못 보는데,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신경질적이고 그냥 몸이 마르고 뭐 그야말로 똥배만 나와 있고 막 이렇게 되죠. 근데 물을 많이 드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런 걸 많이 드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소리쟁이는 말 듣어요? 소리쟁이 이름 보면 물가에서 많이 자라는 민물 하천변에서 많이 자라는 건데 잎새가 굉장히 크죠. 그 뿌리가 이제 굵어요. 그걸 이제 쓰면은 대변을 잘 봅니다. 그렇지만 그건 좀 약하고 중국에서 들어오는 약 중에서 대황이라는 약이 있어요. 이거는 식품연의 약이에요. 이거는 4g을 쓰면 근이 소화제가 되고 12g 이상을 쓰면은 이게 설사를 시키는 변을 잘 보게 하는 그런 약이 돼버립니다. 근데 이거를 그냥 데려서 먹으면 써서 먹기가 아주 곤란해요. 그러니까 이걸 가루를 빠서 화를 잊어서 이렇게 먹으면 변을 잘 볼 수가 있죠. 요새 변을 못 보는 사람 많아요. 요새 대마초 씨를 갖다가 여러분들 변비 치료제를 쓰는 거 아세요? 요새 많이 팔아요. 많이 파는데 이거는 껍질을 벗겨서 이렇게 쓸 쪽에 이게 껍질을 까야 되는데 이제 빠서 까야 되는데 그냥 껍질 깐 걸 그냥 힘들으니까 파는데 그거는 산패되면 큰일 납니다. 산패되면 거기 그 곰팡이균이 자라서 어떤 그 유해한 독성 물질이 자랄 수가 있어요. 그것도 모르고 그냥 뭐 그런 걸 팔아먹은 것만이니까 막 하는데 그 대마초는 정신 마취하는 거지만은 씨는 괜찮아요. 씨는 그런 장애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다음에 이제 복숭아 씨라든지 살구씨 이런 게 변비 치료제를 쓰는데 그 기름이 많잖아요. 측백나무 씨라든지 이런 게 기름이 많으니까 변을 잘 보게 돼 있죠. 근데 아주까리 씨는 그건 굉장히 독해서 잘못 쓰면 장까지 나와요.
절대 그걸 쓰면 안 되고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독성 물질이 그 안에 있어요. 아주까리 씨에 들어있어요. 근데 잎사귀는 참 나물로 먹으면 아주 좋은데 어렸을 때 그 씨가 그 열매가 이렇게 독해요. 피마자라고 그러죠. 피마자. 이거를 먹어도 대변을 못 본다. 그런 사람들은 지금 이런 게 있습니다. 샌나라고 있어요. 샌나 이파리에 이파리. 아카시아 이파리가 생겼어요. 근데 아카시아 잎보다 영 작아. 한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인도에서 자라는 잡초입니다. 잡초. 잡초예요. 잡초인데 저거는 1g만 먹어. 1g이라는 게 몇 개 안 돼요. 1g만 먹어도 가다가 서야 돼. 그냥 나와. 근데 데려서 차로 먹어도 일본은 차로 먹어도 괜찮은데 우리나라는 약으로 규제를 하기 때문에 그냥 사서 이렇게 먹는 건 괜찮은데 뭐 제품 만든다 이렇게는 못합니다. 그냥 사다 먹는 건 괜찮아요. 근데 그게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돼서 한의사도 그런 이름을 잘 모르고 또 경도시장 놈들도 잘 몰라서 몇 군데 밖에 안 팔아요. 정 급하시면 이걸 갖다가 차로 끓여서 드시면 변을 잘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죽을 사람은 이걸 먹어도 안 돼. 안 나와요. 대변이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는 게 제일인데 잘 자는 거 어디 마음대로 되죠. 자만 오는 것 같이 고통스러운 거 없죠. 아마 여기 잠 못 자는 날도 많이 계셨을 텐데 이 잠 자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그런데 잠 안 올 때 메태추라는 게 산에서 나는 대추인데 우리나라는 이거 없고 중국 가니까 그냥 뭐 이 북경 근처만 가도 키가 작으면서 우리나라는 대추가 크잖아요. 작으면서도 동그란 대추가 있어요. 아주 작고 동그란 거. 이게 메태추인데 이 씨가 산조인이라고 그래요. 이걸 볶아가지고 이제 쓰는 건데 이거를 한 번에 한 20g 그 다음에 치자 한 4g 내지 한 6g 이렇게 데려서 먹으면 이게 잠이 잘 와요. 근데 이걸 써도 안 오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써도 안 오니까 요즘 뭐 이 불면제 치료제를 많이 먹잖아요. 근데 그런 걸 한 잠 안 와서 평생 이렇게 먹는 사람이 있어요. 한 20년 이렇게 먹은 사람을 보면은 뭐가 하나 빠진 것 같아요. 얼굴이 허옇고 어떻게 말하면 잘 못 알아듣고 뭐 이렇게 걷는 것도 좀 이상한 것 같고 말하는 것도 좀 이렇게 앞뒤가 어떤 때 좀 잘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걸 자연적으로 낫게 해야 되는데 자연적으로 낫게 하는 게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쥐오줌풀이라는 게 있어요. 요즘 풀이라는 건 5월 하순에 아주 보라색으로 꽃이 피는데 굉장히 화려하고 보기 좋습니다. 근데 그 뿌리가 아주 냄새를 맡으면 고약해요. 저걸 데려서 먹으면 잠이 잘 오는데 데리면 아파트 전체 한동이 다 냄새 때문에 못 깼는데 그게 쫓겨나게 생겼으니까 저걸 내가 요새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냥 빠서 또 환영을 만들자 그랬더니 방아 재분소에서 안 만들어요. 기계 첨단 그냥 냄새 나서 뭐 그걸 다 뜯어 고치려면 구역질 나는 냄새지. 누가 쥐어준 뭐 맡아봤나요? 뭐 쥐어준 냄새 맡은 사람은 뭐 있어요? 근데 하여간 역한 냄새가 아주 진동을 한다. 그런데 저거를 내가 요즘에 뭐 발효를 시켜서 그 냄새를 커버해가지고 환을 줘서 이렇게 먹으면 그냥 꿀떡 생겨. 그 다음에 더 하면 뭐다 양약식으로 코팅을 해서 좀 먹으면 될 거 아니냐 말이죠. 그렇게 해서 쓰는데 재료가 없어요. 재료가. 이걸 누가 재배하면 참 그 경제성이 있는데 근데 제가 미국을 가서 보니까 저걸 많이 팔아요. 그러니까 미국 걸 거꾸로 수입을 해서 쓰시라고. 미국 가서 주어진 풀 주시오 그러면 그 말이 되겠어요? 이거 지금 이거 찾으면 됩니다.
오피시나레라고 그러고 또 맨 실크라 맨 이게 세계적인 공통어예요. 이게 학명이라고 그러지. 이게 이거는 속명 이건 종명 이렇게 있는데 저거를 지금 치시면 금방 나와요. 그 뭐 다 나옵니다. 그래서 저거를 직구로 해서 사다 잡수라게 직구라고 아시죠? 아주 저 씨가 없는 것 같이 이렇게 보입니다. 질때문 난 또 이런 저 생태적인 거 보러 댕기고 뭐 효능 뭐 이런 거 하는 거고 동물 실험하는 거 뭐 이런 걸 한 거지 나는 뭐 재배 쪽은 또 몰라요. 재배는 또 재배만 전공한 사람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걸 재배하면 큰돈 벌겠는데 그 중국 걸 수입해서 써보니까 이 자식들 또 가짜를 보내 가짜를 보내 거기도 많지 않은 거예요. 가짜를 보내니까 냄새는 비슷한데 써보니까 약효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 제 책에 보면 다 칼라로 돼 있어 금방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착 팔러 온 것 같은데 착 팔려고 온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 뭐가 이제 구하고 싶은데 못 구한다 이럴 때 사서 보시는 거지 지금 뭐 책사야 어디 나가서 볼 수도 없죠 아무것도 없는데 뭐 지금 겨울이라 아무것도 볼 수 없죠 그리고 요새 저 텔레비를 보니까 파주 지방에서 장단콩 축제를 한다고 그러는데 콩 축제라는 건 난 처음 봤는데 장단콩은 조그맣죠? 조그매요. 그 집에 가면 뭐 두부집도 많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그 두부를 좀 많이 드세요. 두부, 콩을 많이 드세요. 콩을 많이 드시면은 그 콩 속에 말이죠. 이소프라본이라는 물질이 드는데 그게 피부 미용에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콩 단백도 많이 섭취할 수가 있고 또 요즘에 그 지금 말씀드린 그 이소프라본이 체중을 빼는데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 그래요. 근데 그렇게 좋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난 산에 갔다 내려올 때 이 두부집 같은 걸 좋아해. 두부집 뭐 순두부 뭐 이렇게 순두부도 좀 이렇게 좀 두부가 많이 들어가지 그냥 어떤 놈은 그냥 물만 주는 놈 있어요. 맹물 같은 거만 주는. 그래서 누가 돈이 얼마 안 들어갈 텐데 그래. 콩을 좀 많이 드시면은 콩 속에 그런 여러 가지 단백질뿐만이 아니라 그런 치료제로서 개념도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무래 제가 좀 관계를 지금도 하고 있는데 콩을 지금 농촌진흥청에서 한 30여 종밖에 안 가지고 있는데 한 120종을 거서 지금 기른다고 그래. 내가 안 가봤는데 한번 가보려고 그래. 저 강원대학하고 조인해서 지금 한다고 그러는데. 근데 저 지금 말씀드린 그 이소프라본이라는 물질이 콩 속에서 뿌리는 요것만 뽑는 회사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일본도 회사를 가보니까 굉장히 큰 규모로 요거 조금만 뽑는데 중국 것도 지금 수입하는 게 있고 우리나라 국산도 저거 이소프라본이 있고요. 저걸 먹으면은 정말 그 피부 미용에 아주 특히 그 주름살 없애는데 아까 그 저 있죠 그 저 자음단 거기 이게 들어가 있어요. 이소프라본이 말이죠 우리나라 그 경북대학의 그 김모 교수가 이소프라본이 우리나라 보통 콩보다 7배가 많은 아가 콩이라는 걸 개발했어요. 그래서 이걸 그이가 그 사업을 할 줄 모르는 어떤 그 LG에서 그 다뭐 이를테면 뭐 몽땅 다그 특허권을 살라고 그랬더니 20억을 달라고 그러니까 20억이 대기업이 아까 얘기했지만 얼마나 짠 놈들인데 그놈이 20억을 주겠어요? 그러니까 또 무산되고 자기 혼자 사업을 하는 게 사업이 돼야지 교수였던 사람이 무슨 사업을 해서 아들을 시켜서 하니까 또 현찮고 근데 나한테 콩을 줘서 심으니까 싹이 안 나는 거야 이게 싹이 나게 해 주려면 그렇게 주지 그렇게 좀 주지 말든지 그렇죠?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 돌콩이라고 하세요. 가을에 이게 보면은 보라색 꽃 피잖아요. 잡초로 자라는 동굴콩. 그거고 우리 메주콩하고 접합을 시켜서 만든 게 아카콩이에요. 아주 콩이 장단콩보다 훨씬 작은데 그게 이소프라본이 많이 들어있는데 그걸 그 양반이 그 일종의 사장시키는 거나 마찬가지. 그래서 내가 육종 하는 사람 보고 야 콩 좀 개발하자 그랬더니 그게 또 안 된다네. 힘들다네 또. 그러니까 이 저 이렇게 주위에 있는 그 자원을 잘 이용을 하셔야지 그냥 적당히 흘려보내면은 큰 손해입니다. 제가 오늘 좀 조금 일찍 와가지고 이렇게 이 뒤에 뒷뜰에 보니까 산수유가 많이 달렸는데 산수유가 조금 심지어 이파리가 다 떨어지고 열매만 남아 있어요. 근데 산수유 3월 달에 그 꽃 필 때 산수유 밭에 가보셨어요? 어디 이천에 가보셨어요? 굴에 가보셨어요? 가시면 참 온도도 아주 적당하고 그 다 말라 있는데 그냥 산수유 꽃만 피니까 환상적이죠. 근데 가을 되면 그 이파리가 떨어지면 더 좋아요. 사실 빨간 것만 남아 있는데 저 이천에 그 산수유 마을이죠. 거기 가시면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이천이 바로 요 드라이브 삼아 가시든지 돈 없으면 지하철 타고 가서 거기서 걸어 가시든지 뭐 걸어가면 멀어요. 그런데 그 산수유를 많이 드시면은 소변을 조절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일단 방광 근육의 수축력을 아주 강하게 해줘요. 그러니까 요즘에 소변 자주 보는 사람 많습니다. 또 늙은이들은 말이죠. 전철 안에 그냥 싸는 거라 이게. 젖어 있어 어떤 때는. 그럼 그럴 땐 다른 칸으로 가면 돼요. 나도 해봤다고. 다른 칸으로 가면 괜찮아. 근데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아까 그 파고지에다가 산수를 같이 계피 같은 거 넣어서 같이 장보고 오시면 소변에 이 조절 능력이 생기고 소변 못 본 사람 많아요. 웃다가 그냥 오줌 싸는 사람 있고 또 뭐 건강에 좋다고 줄넘기 하는데 줄넘기 하면 그냥 할 적마다 그냥 오줌을 싸서 못하는 사람 있고 층계 내려올 적마다 또 이렇게 흘린 사람 있고 그런 사람들은 지금 말씀하신 파고지에다가 산수유하고 육계를 넣어서 이렇게 장보고 오시면은 아주 방광에 수축력이 높아지고 콩팥 기능이 좋아져요. 신장 기능이 좋아지는데 단지 부작용이 이제 그 부작용이 나죠. 그 부작용 아시잖아요. 그거 부작용 나는 게 무슨 뭐 제가 적당히 얘기하는 것 같죠. 진짜 정액 양이 많아져요. 또 정자 수가 많아져요. 정자 수만 많으면 뭐래? 활동력이 있어요. 이제 액티비티가 증가합니다. 그런 게 다 실험으로 돼 있어요. 적당히 꾸며든 말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산수에 대한 그 단행본을 구례에서 지원해줘가지고 구례본에서 지원해줘서 산수만 이렇게 책을 만드는 게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저 가면은 그 막걸리를 그걸 만들었는데 그 먹을 때는 주스 같아요. 주스 같은데 아 그것도 최애. 또 최애지 그냥 맹물 같으면 되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걸 많이 드실수록 그것도 정말 엔티에이징 하는 약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떡을해서 잡든지 뭐 과자를 잡든지 그냥 뭐 데려서 드시든지 데려 먹든지 뭐 이렇게 하시면 돼. 그래서요. 그러시면 떡이 아주 잘 팔려요. 떡 장사하시면 잘 팔릴 것 같아. 당귀 아까 얘기했는데 당귀 그 잎사귀 말이죠. 그거를 이렇게 따가지고 말려. 말린 다음에 그걸 가루로 만들어서 떡을 하면요. 향이 이렇게 좋은 거라. 그리고 아주 백설기를 만들 때 그걸 뿌려서 하면 그린 칼라로 떡이 돼요. 그 떡에 대한 연구도 몇 사람이 했는데 그 사람들이 연구만 했지 사업으로 연결시키지 못했어요. 그 사업을 해서 돈 좀 벌었을 거 아니에요? 차도 하든지 뭐 떡 장사라든지 약선지라고 요새 음식 하는 거 그거 경제 수준이 높아지니까 그런 걸
상당히 많이 쳤습니다. 이 산사회라는 거 아시죠? 산사라는 거 아시죠? 산사춘 아시죠? 산사춘. 근데 이 산사라는 거는 요만한데, 근데 중국서 수입된 건 이만해요. 근데 중국 건 형편없고 우리나라 건 좋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나라 건 심한 크지 사실은 중국 것만 못합니다. 그리고 재배가 많이 돼가지고 요즘에 중국에 말이죠. 우리나라 건 뭐 재배를 그렇게 많이 안 하는데 아주 값이 싸요. 근데 저걸 데려서 먹으면은 살이 빠진단 말이에요. 고지혈증 환자한테 아주 좋은 약이 줘요. 조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무량기 수목원이라고 가본 적이 있어요? 혼자 갔었어요? 여기 저 전차 타고 오산 가기 전에 오산대역 내리면 거기 이제 걸어가면 뭐 5분 10분 가는데 거기 가면 서양산사라고 있어요. 근데 산사가 서양산사는 우리나라 것보다 더 작아요. 그다음에 더 빨갛고 더 많이 달려. 근데 그걸 가지고 서큐란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서큐란이 그거 그래서 서양산사를 만드는 뭐 이게 뭐 서큐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 중국 일본에서는 이 산사를 가지고 2000년 동안 육체 고기 먹고 체에서 소화 안 될 때 이거만 썼어요. 중국 우리나라 일본에서는. 그런데 서양 놈들이 해보니까 아 이게 콜레스테롤 치료제 기가 막힌 거라 이게. 그래서 그 사람들 책엔 소화제로 쓴 게 아니라 완전히 고지혈증 치료제로 기록이 돼 있어요. 그 사람들도 이 한약을 굉장히 많이 먹습니다. 독일 뭐 프랑스 뭐 스위스 스웨덴 이쪽으로 상당히 많이 써요. 오스트리아 뭐 이런 쪽으로. 그런데 요거 돼지 머리 삶을 때 요거 두 개만 넣으면요. 그 돼지 머리 속까지 고기 익히려면 5시간 걸린다는 거예요. 근데 저거 두 개만 넣으면 말이죠. 딱 한 시간이면 익어버리는 거라. 고기가. 그만큼 그 육질을 연화시키는 그런 작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거를 데려서 그냥 감았을 때 데려서 그냥 계속 퍼잡으면은 체중이 많이 빠질 거예요. 요새는 여긴 뭐 체중 나가는 사람 없으신데 제가 전철 타면 그냥 남자보다 이제 여자들이 이렇게 살이 찐 사람이 많아서 지나갈 수가 없어요. 앞으로 가로막아서 지나가서. 근데 그런 사람은 산사를 그냥 많이 데려서 그냥 계속 그냥 과육 팔아요. 경도시 가면 싸요. 과육 씨를 빼고 팝니다. 씨 빼고 팔아요. 씨는 그게 저 토종은 씨가 있는데 씨가 많고 과육이 적은데 그건 저 안 써요. 그런데 저걸 가을에 지금 계절이 지났죠. 저걸 가을에 따가지고 으깨가지고 소주를 부어놓으면은 과일주 있죠. 30도, 35도짜리. 또 술 좋아하시는 분은 50도, 60도짜리도 있어요. 그럼 어디냐면 중국 슈퍼가면 있습니다. 그래서 담가놓으면 그냥 빨간 물이 다 불어나고 설탕을 안 넣어도 달고 또 향기가 좋아요. 그냥 새로 땄기 때문에. 그러면 술 맛도 기가 막히는데 산사춘이라는 그냥 색깔만 붉으스름 하죠. 먹기는 좋은데 그게 난 그 싫어요. 거저 주면 몰라도 돈 내고 먹게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술도 기가 막힌 술이 됩니다. 산소에도 씨를 빼죠. 씨 빼고 팔아요. 그런데 요 산사를 말이죠. 지금 경도에서 사다가 이걸 볶아요. 아, 새까맣게 볶지 말고 약간만 볶으시라. 약간만 볶아서 그걸 차로 끓이시면은 발가스름 하면서 냄새도 좋고 거기다 뭐 계피 넣으면 더 좋겠죠. 씨 빼 있어요. 경도에서 사는 건. 다 빠져 있어요. 그 놈이 와서 그런 걸 팔았어. 중국 거 말이죠. 묵은 거 말고 아주 빨간 게 있어요. 빨간 거. 묵은 건 색깔이 벌써 날랐고 뻣뻣해요. 아주 좀 말랑말랑하면서 색깔이 빨간 거. 이걸 갖다가 예 뭐 끓여 잡수다든지 차로 한다든지 이러면은 아주 참맛이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절대 가르쳐 주지 마세요. 여러분들 돈 버리고 시간 버리고 여기 오셨잖아요. 공짜로 가르쳐 주지 말라 이게. 그 차를 먹으면 정말 기분이 좋아요. 아주. 난 설탕 넣는 걸 좋아하지 않는데 거기다 뭐 어떤 뭐 하신 분은 설탕 좀 넣어서 먹든지 꿀을 넣어서 먹든지 이러면 차 맛이 더 좋습니다. 하지만 산사천은 오래 먹으면 아주 체중이 감소가 되는데 위산과다 환자가 먹으면 안 돼. 위산과다가 더 높아져요. 위산과다는 아까 첫 시간에 얘기한 황연 있죠. 그것만 먹으면 노루모를 가마로 먹던 사람이 한 보름 정도면 낫습니다. 황연이 그렇게 좋은 약이에요. 황연입니다. 황연. 그 값이 좀 비싸요. 비싸도 빨리 나아야지 뭐. 초창기에는 날 두 시간 넣더니 이번에 한 시간만 넣어서 한 시간이라는 게 이제 두 타임. 근데 이번에 하나만 넣었으니까 그냥 이거를 마치겠는데 질문을 좀 해 주십시오. 질문 있으면.